제갈신중은 다음날 아침 다소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황원원의 방으로 가보니 어느새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다. 기이하게 생각하여 아래층의 반점으로 내려가니 거기에 황원원은 수곡사로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 반점은 어느새 밤 사이에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다시 손님들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상공. 황원원은 제갈신중이 내려오자.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수곡사로 역시 그를 친구로 생각하는 듯이 저마다 아는 채를 해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갈신중은 자리에 앉자마자 황원원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그들이 모두 떠났어요. 제갈신중은 제갈보중 등의 일행이 모두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일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물었다. 아니 떠났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황원호는 차분한 신색으로 대답해 주었다. 아까 제가 나왔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점원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미처 새벽이 되기도 전에 계산을 마치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중은 그 얘기를 듣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남궁건민 등의 일행은 이제 더 이상 제갈신중과 황원원 등을 자신들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떠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갈신중은 미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혹스러운 기분이었다. 특히 그의 내리에는 간밤에 그를 찾아왔던 황보숙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간것 같소? 황원원은 대답했다. 아마도 영웅맹으로 갔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달리 갈만한 곳은 없을 테니까요. 제갈 신중은 내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황원원은 그의 내심을 읽기라도 하듯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들은 보아하니 한 시즌쯤 전에 출발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면 식사부터 해야 할 거예요. 시간은 아직 넉넉하니까요. 그렇다. 일행이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해도, 결코 오전 중에는 영웅맹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고 제갈 신중 등은 무공이 초절정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내 쫓아갈 수가 있을 것이니 시간의 여유는 아직 충분한 셈이었다. 제갈 신중은 일행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황원원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가히 천하를 오시할 수 있는 경천동지할 무예를 가지고서 일개 남자를 위해 그렇듯 헌신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보통의 정성이 아니었다. 제갈신중은 자신이 너무 흥분하여 미처 아침인삿말도 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윽고 황원원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간밤에는 잘 잤소. 황원원은 제갈신중의 마음속을 헤아리고는 미소하며 대꾸했다. 잘 잤어요. 그런데 당신의 모습은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게 보이는군요. 제갈신중은 의아해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황원원은 대답했다. 지금 당신의 몸에서는 무형지기가 마치 물처럼 맑게 충만되어 흐르는 것 같아요. 보아하니 당신은 어젯밤에 좋은 성취를 이루셨군요. 제갈 신중은 비로소 간밤에 그녀가 잠시 자신의 창밖에 왔다 갔었던 것을 상기하고는 되물었다. 어젯밤에는 내 방에 앞에 왔었으면서도 왜 그냥 돌아갔었소? 황원호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저는 다만 당신이 무학수련에 방해를 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당신이 제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니 이미 높은 성취를 이루신 거로군요. 아무튼 잘된 일이에요. 수곡사로 가운데에 금노가 끼어들었다. 아니, 그럼 제갈 형제의 무공이 우리보다 높아지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황원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앞으로 그대들은 상공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수곡사로는 그 말에 일제히 알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갈 신중과 황원원 등의 일행은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문해 놓은 걸량 따위를 챙긴 뒤에 이윽고 서둘러서 영웅맹으로 남궁건민 등의 뒤를 따라서 출발했다. 이미 그들이 먼저 일행을 따돌린 것이니 제갈 신중의 일행으로서는 남궁건민 등과 합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제갈 신중으로서는 그들 가운데 자신의 친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었다. 남양성에서 영웅맹이 있는 보구산까지는 족히 300리가 넘는 거리였고 인류급의 인물들이 섞여있는 남궁건민 등의 일행으로서는 거의 하루종일을 꼬박 달려야 도착할 수가 있을 것이었다. 제갈 신중과 황원원 등은 반시진만에 번화한 남양성을 빠져나가서 이어 바람을 휘몰고 경공수를 전개하였고 별로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한시진만에 보구산에 이르렀다. 보구산 하남성의 중앙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길게 뻗어 있는 보구산은 예로부터 알려져온 천하의 명산이었다. 그 생김새가 마치 커다란 속과 누워있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보구산은 지금은 그 등줄기에 흰눈을 가득 덮고 있었다. 보구산의 산세는 대체적으로 웅장하고 완만하며 흡사 군자의 어질고도 힘찬 기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영웅맹의 총단은 그 보구산의 심처 영웅효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말굽을 찍어 놓은 것 같아서 보구산이 비록 산맥들이 수백 리에 걸쳐서 뻗어 있다고 해도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게다가 제가 신중은 몰라도 황원어는 이미 얼마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다. 마치 거대한 말굽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영웅여는 직경이 거의 20여 리에 달했고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몇개 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남쪽으로 향한 대로는 하나뿐이었다. 제갈신중과 황원어는 정오가 되기 전에 그 앞에 도착하여 아직 남궁건민 등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근처에서 쉬기로 했다. 이 부근은 영웅맹의 세력권이기 때문에 그들 일행에게 별다른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황원어는 수곡사로에게 약간의 건량들을 나누어주고 남쪽의 대로 부근에서 기다리며 그들 일행이 나타나면 알려달라고 하고는 제갈신중과 함께 잠시 근처로 쉬러 갔다. 흰 눈으로 가득 뒤덮인 보구산의 등줄기에 햇빛이 내리비치자 그야말로 시원스럽고 아름다운 장관을 자아냈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함께 신법을 펼쳐서 그 산등성이 위를 날아가면서 적당한 자리를 찾았다. 황원원은 그렇게 나아가면서 문득 고개를 돌리고 제갈신중에게 말했다. 축하해요. 상공의 신법도 이제는 저보다도 훌륭해 보이는군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어색한 듯이 대답했다. 과찬의 말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대의 덕이오. 기실 아까 처음 경신술을 펼칠 때는 제갈 신중은 아직 하늘을 날아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막상 이내 그가 전신의 투명한 기운을 운영하고 신법의 이치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자 나중에는 수곡사로보다 더욱 수월하게 달릴 수가 있었고 지금은 산바람이 이는 산등성이 위를 날아가는 데에도 마치 구름을 타듯이 미끄럽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허공에서의 운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간혹 옷자락이 가볍게 휘날리기도 하지만 허공을 날아가면서 바람에 의해 미미한 파공음을 일으키는 황원원에 비하면 훨씬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황원원이 문득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직 제갈신중의 경신술은 완성되지 않은 것임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내 하나의 힘차게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저곳으로 가요. 황원원의 제의에 따라서 두 사람은 즉시 그쪽으로 내려갔고 이내 하나의 거대한 폭포의 위에 내려서게 되었다. 콱콱콱콱콰그 폭포수는 거의 수십 장에 달했지만 제법 대단한 기세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는데 허연 포말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실로 그것을 바라보고 인노라면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갈 것 같은 장쾌한 풍경이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것일까? 제갈신중은 문득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황원원에게 물었다. 우리 목욕인이 할까? 이 추운 날씨의 폭포수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가히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하지만 그두 사람은 이미 초인간의 능력을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황원어는 마치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이 즉석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쾌한 일이다. 일순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웃더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동시에 아래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폭포수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곳곳에 얼어붙어 있는 얼음 조각들로부터 냉기가 전해지고 허옇게 부서지는. 물보라와 폭포 소리가 더욱 거대하게 느껴졌다. 폭포수의 아래쪽에는 제법 지푸른 물이 출렁이고 있는 직경 10여 장 정도의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곧장 그 연못의 위에 이르러 허공에서 마치 거짓말처럼 신형을 멈추고는 다시 서로를 보고 웃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폭포수의 앞에 떠올라 있으니 마치 갑자기 세속을 벗어나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황원호는 문득 자신의 아래쪽과 제갈신중의 아래쪽을 번갈아 가리키며 입을 열어 말했다. 이로써 당신의 무공이 저보다도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군요. 제갈신중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며 되물었다. 그럼 내 무학의 경지가 광검에 올라 있다는 말이오. 황원호는 야릇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올라 있을지도 몰라요. 제갈 신중은 그 말에 다소 놀라서 내심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무형검에 무형검에 경지에 올라있는 것이라는 말인가. 기실 지금 황원원이 떠있는 아래쪽의 물은 계속해서 가벼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하여 제갈 신중이 떠있는 허공 아래쪽의 물은 전혀 아무런 파동도 없이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제갈 신중의 신법이 더욱 기척도 없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꺼내기도 겸연쩍고 하여 웃으며 말을 돌렸다. 어쨌든 우리는 기왕에 이렇게 내려왔으니 정말로 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요 황원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는 서로 속이지 않기로 해요. 기실 그들 두 사람이 공력을 거두고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만일 옷을 적시지 않으려고 하면 간단한 노릇이었다. 만일 옷을 적시지 않는다면 무슨 목욕이 되겠는가? 제갈 신중과 황원원은 거의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 물속은 상당히 깊고, 또한 물도 맑고, 차갑기 짝이 없었다. 두 사람은 시원한 물속에 잠수하여 몸을 씻고 즐겁게 유영했지만, 비록 물속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못했다. 그들은 비단 물속에서도 얼마든지 숨을 멈추고 있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력에도 장애가 없었고 말하고 듣고 또한 움직이는 것까지 자유롭기 짝이 없었다. 제갈 신중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내 적응되자 즐거이 왔다 갔다 유영을 하면서 물속을 구경했고 황원원 역시 공력을 거두어 물속의 옷과 몸을 모두 적신 채 조용히 움직였다. 황원원의 한 손에는 마치 커다란 공만한 거품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보침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력을 사용하여 물을 밀어내었기에 그런 공과 같은 공간이 생겨난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잠시 그녀와 함께 서로 마주보며 이곳저곳을 헤엄쳐 다니다가 이윽고 다시 왼쪽으로 올라와서 손가락으로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잠시 저 안에 들어가서 옷을 말리는 것이 어떻겠소? 알고 보니 폭포수의 뒤쪽에는 아주 깨끗하고 작은 천연동굴이 생겨나 있었던 것이었다. 황원호는 즉시 찬성을 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갈신종은 이내 그 거대한 폭포수의 밑으로 가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치고 작은 통로를 만들었다. 콱콱콱콱. 이내 물로 만들어진 작은 우산과도 같은 통로가 길쭉하게 생겨나는 것을 보고 황원호는 감탄하여 말했다. 굉장하군요. 대체 그런 제간은또 언제 배웠죠. 제갈신종은 미소하며 먼저 앞장서서 안쪽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폭포수의 압력이 엄청날 텐데도 제갈신중은 여전히 평온하기 그지 없었으며 그 통로 또한 안전하기 짝이 없었다. 제갈신중이 먼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통로의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자 제갈신중은 공력을 거두었고 이내 폭포수가 다시 떨어져서 그들의 모습을 감추었다. 그 작은 동굴은 본레가 돌로 이루어진 동굴이었기 때문에 깨끗했는데 제갈신중 이 물줄기를 내뿜어서 구석구석 청소하자 더욱 깨끗하고 아늑한 장소가 되었다. 일반인이라면 그 안이 매우 추웠겠지만 두 사람은 별로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그 동굴의 밑바닥에는 물이 약간 차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었는데 제갈신중이 중앙에 솟아오른 바위를 검기를 일으켜서 마치 무를 자르듯이 평평하게 잘라내자. 물로 다시 매끈하게 씻어낸 다음에 두 사람은 그 위에 올라앉았다. 옷을 말린다고는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몸에서 피어나는 무형지기로 인해 두 사람의 옷에 묻은 물기는 사라지고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요란하게 웃음을 토하고 있는 폭포수 쪽에서는 은빛의 태양광선이 스며들어와 내부를 밝혀주고 있었고 그 빛은 또한 선명하게 빛나는 황원원의 얼굴과 눈빛에도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제갈신중은 다소 어색한 듯한 기분에 젖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춥지는 않소? 황원원은 비록 깨끗하게 말랐지만 이미 물속에서 심하게 구겨져버린 자신의 다망색의 장삼을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42장. 실종된 영웅맹주. 이곳은 본디 좁은 곳이었다. 제갈신중은 이 순간 황원원과 아주 가까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채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제갈신중은 춥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기실 그는 상대방이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가슴은 왠지 뜨겁게 강한 열기를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갈신중은 다소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아까와는 다르게 그녀의 손에서는 일종의 짜릿한 열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정말로 나와 혼인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소? 황원호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고 있었시 제갈 신중은 그만 더 참지 못하고 그녀를 껴안고서 입을 맞추었다. 황원호는 물론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순종적으로. 그러나 열정적으로 마주 대해 왔다. 그 입맞춤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아주 깊고 농밀했다. 그들의 입속에는 달띠단 감로가 들어 있어서 서로가 상대방의 감로를 맛보기 위해 탐식하는 것 같았다. 제갈신중은 그녀의 몸에서 일종의 부드럽고 우아하며 달콤하고 고상한 향기가 난다고 생각했다. 제갈신중은 그 향기를 느끼자 일순 전신이 급격히 팽창되는 듯한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제갈신중은 끝없이 그녀의 입술을 탐하면서도 손을 움직여서 그녀의 젖가슴과 은밀한 부위를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황원원의 뜨거운 열정 속에서도 잠시 몸이 긴장되는 듯 했으나 이내 순순히 그가 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또한 자신도 옷을 벗었다. 실로 그녀의 알몸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제갈 신중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런 여인의 몸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랑하오. 제갈 신중의 입 속에서는 들뜬 음성이 절로 흘러나왔다. 황원원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크게 긴장된 듯 했으나 여전히 그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저도 사랑해요. 제갈 신중은 바닥에 벗어놓은 의복들을 차례로 깔고서 그녀를 부드럽게 애무하다가. 천천히 그 위에 눕혔다. 사랑하오. 제갈신중은 일순 자신이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그첫 번째 정사는 처음에는 뜨겁고 격렬했으나 이내 서로가 부드러운 기분을 맛보았다. 황원원는첫 경험이었으며 무척 고통스러웠겠지만 거의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그를 대했다. 정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갈신중은 더욱 마음이 산뜻하고 투명해지는 것 같아들며 황원원 역시 더욱 용모가 빛나 보였다. 두 사람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다시 옷을 입을 때 황원원은 자신의 보쯤을 풀어서 거기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의복은 이미 첫 순결의 상징인 앵열로 얼룩지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약간 어색한 기분을 느끼면서 재갈 신중히 의복을 갖추고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약간 놀랐다. 아 원원. 황원원는 알고 보니 어느새 아름다운 다망색의 궁장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 그녀의 용모는 더욱 아름답기 짝이 없었고 고기하여 누구라도 쉽게 넘보지 못할 것 같았다. 저의 이혼 모습이 어때요? 오늘과 같은 날이 오면 입으려고 미리 사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황원원는 약간 수줍은 듯이 웃으며 그렇게 물었다. 제갈 신중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정말로 아름답구려. 당신이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요. 혹시 내가 당신과 같은 절세미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하늘의 시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요. 확실히 황원호는 그러한 경장이 더욱 잘 어울렸다. 황원호는 부끄러운 듯이 그의 품속에 안기며 고개를 저었다. 천만해요. 상공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신 분인걸요. 저 역시 당신이 너무 훌륭하신 것이 가끔씩 불안해져요. 제갈신종은 그녀의 몸을 안고 가볍게 입을 맞추다가 말했다. 이런 장소에서 당신과 첫날밤을 보내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오. 황원원은 그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이지 당신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기쁘고 또한 당신과 한 몸이 된 것이 즐거워요. 그밖에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제갈신중은 그녀의 그런 심성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직하게 탄식을 하며 다시 말했다. 내 네, 반드시 앞으로 한 평생을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고 또한 그대를 위해 이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살펴주리다. 사랑하오 원원. 사랑해요. 상공. 그두 사람은 다시 깊고도 정열적인 농도 깊은 입맞춤을 한참 동안 나누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황원원은 제갈신중의 품속에서 떨어져서 걸량등을 꺼내며 말했다. 우리 마침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해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어도 훨씬 지난 상태였다. 황원호는 바위 위에 걸량등을 내려놓으며 버린 의복등은 깨끗하게 소각시켰다. 제갈신종은 그녀의 앞에 앉으며 물었다. 수곡사로가 이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소. 황원호는 그의 손안의 걸량으로 만든 육포조각을 작게 찢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예요.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폭포수의 밖에서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수곡사로 가운데의 환호의 전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곡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황원원은 수곡사로가 자신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면서 약간의 표시를 해놓았었다. 제갈 신종은 황원원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흥분되어 미처 수곡사로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갈신중이 폭포수를 꿰뚫고 바라보니 수곡사로 가운데에서 환호와 장로가 연못가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은 양반이 못 되는 모양이로군요. 황원어는 그렇게 말하고 킥 웃으며 제갈신중과 함께 일어나 밖으로 신형을 날렸다. 제갈신중은 이번에는 수곡사로에게 자신들만의 장소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싫어서 그녀의 손을 잡고 특이한 신법을 펼쳤다. 그는 가볍게 날아간 것 같은데 어느새 연목과 수곡사로 마저 건너뛰어서 저편에 내려선 것이었다. 황원원은 다소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고 환호와 장로를 향해 입을 열어놓았다. 그들이 왔나요? 환호와 장로는 느닷없이 자신들의 뒤쪽에서 황원원의 음성이 들려오자 일순 놀라서 신형을 돌렸다. 환호는 두 사람이 정답게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아니, 두 분께서는 지금 어디를 다녀오신 것입니까요? 황원원은 제갈신중의 의도를 알고 짐짓 둘러대었다. 우리는 이 근처를 잠시 유람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노와 기노는 어디에 있죠? 환호등은 이미 황원원의 얼굴에 화사하고 수줍은 교태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일을 짐작했다. 환호는 내심 미소하며 공손히 대답했다. 그들이 조금 전에 영웅맹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둘째는 곡주님께 알리러 온 것이고 셋째와 넷째는 지금 그들을 추적하고 있는 길이죠. 황원호는 그 말에 다소 놀라는 듯했다. 영웅맹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 두 사람이 무단히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환호는 잠시 머뭇거렸고 난장이인 장로가 금속성이 있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비록 당금에 영웅맹주의 무공이 높다고 해도 그들 두 사람이면 별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로를 말을 하다가 말고, 문득 제갈신중의 얼굴을 슬쩍 돌아보았다. 당금의 영웅맹주는 바로 제갈신중의 부친이기 때문이었다. 제갈신중은 잠자코 있었으나, 황원원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현재 영웅맹에는 당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고수인 두 명의 전대맹주들이 있다고 했고, 게다가 그 당금의 영웅맹주의 무공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하더군요. 만일 운이 나쁘면, 그들 두 사람은 곤란을 면치 못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서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겠어요. 여러분은 일단 영웅맹에 들어서면 더욱 몸조심을 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거예요. 환호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곡주님. 하지만 장로는 보기보다 벌컥하는 성질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다시 한마디를 했다. 흥당금의 영웅맹주의 무공이 천하제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곡주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하제일이라는 말인가. 제갈신중과 황원원 등이 곧장 신형을 날려 미처 영웅맹의 정문에 이르지 못해 들 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금노가 황급히 나타나서 황원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곡주님. 지금 영웅맹에는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모든 장문인들이 모여있고 또한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원어는 물었다.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라니 그게 뭐죠? 금노는 즉시 대답했다. 그것은 저 제갈공자의 부친인 영웅맹주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제갈신중은 그 말을 듣자 일순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뭐라고요? 금노는 이번에는 제갈신중을 바라보며 웃으며 대꾸했다. 아, 글쎄 자네의 아비가 실종됐다니까.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게 확실한 정보입니까? 금로는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어 대답했다. 글쎄. 그것이 확실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녀석을 쫓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말이야. 제갈신중은 다소 실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무림의 일에 그다지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은 원인은 한편으로는 그의 부친인 제갈유량을 믿는 바가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제아무리 세회팔세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삼대마세가 혈겁을 자행한다고 해도 워낙에 유명했던 부친이었기에 제갈신중은 은연중 그 부친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부친이 이미 며칠 전부터 실종된 상태라니 황원원은 금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기노는 어디에 있죠? 금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지금 아직도 그 녀석을 쫓고 있는 중이죠. 워낙에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녀석들이니까 또 무슨 수작을 꾸미려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죠. 저야 물론 그 사실을 미리 전하려 이렇게 달려나왔지만 황노가 문득 끼어들어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거 큰 일이겠군. 그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장문인들이 한꺼번에 와 있고. 게다가 두 명의 전대 장문인들도 있을 것이니 막내가 위험해지지 않았는가. 환호가 저 혼자 나온 것을 나무래자 금노는 다소 개면적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항변했다. 아냐 막내는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도 내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찬성했단 말이야. 정말이라니까. 황원호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신형을 날리며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영웅명의 남쪽으로 향한 정문 앞에서 금로는 다소 못마땅한 어투로 황원원에게 질문했다. 곡주님 이거 우리가 정말 정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지금 우리는 기왕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환호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는 모든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까?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봐야 하겠지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른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정문에서 한 명의 백의인이 여러 명의 위사들을 거느리고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지금 본명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까? 그백개인은 다른 위사들과는 달리 기도가 출중하고 어깨와 옷 소매에 각기 두 마리씩의 작은 백룡들이 새겨져 있었다. 제갈 신중 등은 그백개인의 옷에 새겨진 백룡의 숫자로 보아 그가 지당 소속의 향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영웅맹에는 모두 오당이 있고 맹을 소호하는 부서인 이 지당에는 당주 1명, 당주 3명, 그리고 향주가 15명 밖에 없는데 평소에는 거의 감찰만을 해오던 향주가 이렇게 직접 정문의 경계를 서는 것은 지금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리라. 이 향주는 강호의 인류 고수급이며, 백룡이 하나씩 새겨진 그 아래의 대주들은 인류 고수급이며, 또한 전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베의를 걸친 위사들은 3류급으로서그 숲과 가장 많았다. 황원원이 앞으로 나서서 그 향주의 말을 받았다. 그래요. 황원원은 이어품 속에서 하나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명패를 그 향주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맹주께 전해 드리기 바래요. 그 명패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정교하게 양각되어 있었다. 제15대 성수곡주 황원원. 그 명패는 광채가 선명한 것으로 보아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향주는 그 명패를 받고 읽어보다가 일순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 당신은 정말로 세회팔세의 하나인 성수곡의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황원원은 그 향주가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능력을 보여줄 속셈으로 즉시 손을 썼다. 일순 그녀의 우수가 가볍게 위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느닷없이 십장 밖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가 허공으로 둥실 떠오르더니 이윽고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황원원의 손끝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향주라는 자가 그것을 보고 경악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그 바위덩이는 무게가 대략 수만 그는 델터인데도 그와 같이 허공선물의 묘기를 발휘하여 십장 밖에서 가볍게 들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가히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황원원은 이어 손끝을 퉁겨서 다시 그 바위를 날려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고는 향주에게 물었다. 이제 저의 말을 믿겠나요? 향주라는 자는 즉시 고개를 조아렸다. 예에 믿고 말굽시오 여기에 잠시 계시면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향주라는 자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는 역시 세회팔세의 주인들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향주라는 자가 빠르게 신형을 날려 안쪽으로 사라지고 나자 나머지 위사들은 대단히 경악한 표정으로 뒤로 멀찌감치 물러서서 일행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윽고 잠시의 시간이 지나자 그 향주라는 자의 인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걸어나왔는데 그 숫자는 대략 20여 명에 달한 것 같았다. 역시 세회팔세 가운데의 하나인 곡의 위명은 대단한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의 얼굴이 낯익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즉, 일전에 맹주와 함께 제갈세가를 찾아왔던 오당주들이었는데, 역시 금노의 말대로 그들은 있었지만, 맹주인 제갈신중의 부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기실 이점에 제갈신중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기질로서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시선을 보낸 쪽은 실상 오당주가 아니라 그 옆에 두 명의 노인들이었는데 하나는 늙은 중이었고 다른 하나는 늙은 도사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미목이 수려하고 안색이 청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질상에 있어서 하나는 엄중하고 하나는 소탈하였지만 무공은 가히 수곡 사로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았다. 지금 그들의 주위에는 십여 명의 달하는 많은 최절정 이상의 각각의 특질을 가진 고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은연 중에 그두 사람을 존중하는 듯한 것을 보고서 실로 그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혹시 저들이 영웅맹의 두 명의 전대맹주인 소림사의 망공선사와 무당파의 옥허진인이 아닐까? 하지만 전에 보았던 개방의 호연신계 동방청은 보이지 않으니 이상하군. 제가 신중이 그런 생각을 빠르게 굴리고 있는데, 문득 눈에 익은 오당주 가운데에서 수장격인 천당의 당주 파천일검, 남궁 거미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 성수곡의 주인이십니까? 그는 분명히 위사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황원원의 나이가 아주 어려 보여서 은근히 수곡사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수곡사로의 세 명도 분명히 괴이한 기질을 가진 노인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황원원은 나서며 대답했다. 제가 바로 당대의 성수곡주이자 제15대 성수신의인 황원원이에요. 장래의 사람들은 일순 깜짝 놀랐다. 아까 그 위사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내심 설마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황원원이 즉각 신형을 허공에 떠올리며 손을 썼던 것이었다. 그녀는 대략 일장 정도의 허공에 올라가서 정지한 다음에 우수를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녀의 손끝에서는 황금빛의 화려한 봉황조가 나타나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봉황조의 크기는 대략 한자 정도 되었는데 수려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허공에서 날개짓을 하는 광경은 흡사 전설의 불사조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황원원는 이어 손끝을 가볍게 움직였는데 그에 따라서 그 황금조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빠르기로 그 십장밖에 바 위로 날아갔다가 되돌아왔다.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집채만한 바위의 중앙에 봉황의 형상처럼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것이었다. 아, 저것은 복무구천이다. 제갈 신종은 주목했던 그두 명의 노인들 가운데에서 늙은 중이 다소 경악한 표정으로 불현듯 그렇게 소리쳤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는 한편 이 신기한 광경에 잠시 넋을 놓고 있었다. 복무구천 그것은 전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성수곡의 표기로서 말하자면 그 무극광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장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제갈 신중만은 그것을 보고서 다소 고개를 깨우 웃거렸다. 그는 왠지 그 복무구천을 펼쳐 보이는 황원원의 무공에 다소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절로 황원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혹시 제갈 신중은 혹시 그녀가 갑자기 어디 불편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가 신중히 고개를 갸웃거리자 황원원도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이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이어 황원원은 그 황금빛의 봉황조를 거두고 지면에 내려서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저의 신분을 인정하시겠나요? 먼저 말을 꺼냈던 파천일검 남궁검이는 아직 단정할 수가 없어서 시선을 은근히 예의 그 늙은 중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늙은 중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입을 열었다. 인정하겠소. 그렇게 복무구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수곡의 주인밖에 는 없소. 아미타불 시주께서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셨다니 이 늙은 중은 탄복을 금치 못하겠소이다. 말과 동시에 그 늙은 중은 문득 아까 황원원이 보냈던 황금 명패를 가볍게 날려 보내는 것이었다. 그 명패를 받아든 황원원은 역시 그 늙은 중이 이들의 우두머리임을 알고 미소하며 물었다. 이것은 소림사의 달마 삼검 가운데의 일식 기록군요. 대사께서는 소림사의 어느 분이시죠? 조금 전에 그 늙은 중이 명패를 날려 보낸 수법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로 심오한 변화가 숨겨져 있었다. 그 늙은 중은 내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해본 것이었다. 늙은 중은 상대가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명패를 받아드는 것을 보고 더욱 감탄하며 부로와 함께 대꾸했다. 아미타불. 논합은 망공이라고 하오. 현재 영웅맹의 태상봉공을 맡고 있는 중이지요. 역시 그 늙은 중은 초대의 영웅맹주가 되었었던 소림사의 태상장로 망공선사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옆에 늙은 도사는 제2대의 영웅맹주이자 무당파의 대상장로인 오커진인이 분명해 보였다. 제가 신중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역시 자신의 부친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자신의 부친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고 크게 걱정했다.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러시군요. 아, 그렇다면 지금 영웅맹주께서는 바쁘셔서 미처 나오시지 못하고 계신 것인가요? 제 아무리 영웅맹주의 지위가 높다고 해도 일단 성수곡주가 나타났으면 한번 마중 나와 봄직한 일이었다. 그 망공선사는 약간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아미탑을 우리 맹주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헌데 시주께서는 무슨 보릴로 본맹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성수곡은 과거부터 아주 전통적인 정파일색이었다. 황원원의 신분이 확인되자 만공선사가 그토록 정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황원원은 이미 생각해 둔 듯이 주저없이 대꾸했다. 저는 지금 영웅맹이 환란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의 부군과 함께 도우려고 찾아온 거예요. 말과 함께 황원원은 손짓으로 제가 신중을 가리켰다. 제43장. 괴이한 공포 사람들은 기실 화려한 궁장미녀인 황원원과 괴이한 기질의 늙은이들인 수곡사 로들만 의식하고 있었을 뿐한 옆에 서있는 평범한 미남자인 제갈신중은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제갈신중의 얼굴에 성기가 흐르고 있었어도 겉으로는 무공을 익힌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제갈신중의 신분을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그 절세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는 일대기녀가 그를 자신의 부군이라고 소개하자 사람들은 아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갈 신중의 용모에서 다소 신비로운 기운이 발산되고 있기는 해도 그의 기질이 다분히 문약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은 혹시 그가 외모로서 그녀를 유혹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만공 선사는 보다 진중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즉시 제갈 신중에게 합장하며 물었다. 아, 그러하시군요. 아미타불. 실례지만 부군께서는 명호를 알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갈신중은 갑자기 황원원이 자신을 부군이라고 공개적으로 소개할 줄은 미처 몰랐다. 다만 그는 자신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기에 아주 대답하기가 난처해졌다. 예, 저는. 제갈세가의 둘째 아들로서 이름은 신중이라 하옵고 아직 별호는 없습니다. 제갈신중은 포권하며 그렇게 공손히 대답한 후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걱정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대부분 설마하고 있었는지 일순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다. 다만 망공선사만은 다소 자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아미탑을 당금의 인물들은 모두 제갈세가에서 나오는 구려. 실로 경화드리는 바이오. 제갈시주께서 성수곡의 부근이 되셨다면 이는 무림의 홍보기호이다. 제갈 신중은 망공선사의 그 말에 다소 시름을 놓으며 폭권하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정식으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했으나 앞으로 혼인식을 올릴 때에는 대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공선사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거야 여부가 있겠소이까. 아미타불. 제갈신종은 눈앞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일파의 종주들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결례라고 생각하고 망공선사에게 다시 물었다. 실례지만 후배가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다른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망공선사는 마침 그러려던 참이었는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응해주었다. 아미탑을 그러지요. 우선 내 옆에 계신 이분 도우는. 망공선사는 먼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예의 그 늙은 도인을 소개했는데 과연 그 늙은 도인은 망공선사와 함께 차례로 영웅 맹주의 직위를 맡았었던 무당파의 오커진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각기 예상대로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순애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강호가 지극히 혼란한 것을 보고 자진해서 영웅맹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만공선사가 소개할 때마다 제갈신중은 일일이 깎듯이 예의를 차렸는데 그들도 제갈신중이 성수곡의 부군이라는 신분을 생각했는지 앞으로 나서서 각기 예의를 갖춰주었다. 영웅맹의 오당주들은 남궁검의 팽원성 등을 제외하면 그 사람들의 명호는 다 음과 같았다. 소림사의 방장 해방 대사, 무당파의 장문인 현황 도장, 화산파의 장문인 매화 신통 악처현, 골륜파의 장문인 적성 진인, 아미파의 장문인 관심 사태, 점창파의 장문인 점창 일수 정귀수, 청성파의 장문인 천송 도장, 공동파의 장문인 신음 진인, 종남파의 장문인 태을 신검. 개방의 방조 강룡계 풍화룡, 남궁세가의 가주 제왕신검 남궁수휘, 하북팽가의 가주 혼원병력도 팽원교 사천당문의 가주 만류귀종 당염이, 황보세가의 가주 무조건 황보대함, 본래 9 8일방과오대세가는 영웅비무대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렇게 모이지를 않았었다. 특히 오대세가가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지난 10년 사이에 구파일방은 거의 강호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비무대회 기일을 석달 정도 남겨놓은 지금의 무림의 환란으로 인해 이렇게 다시 모인 것이었다. 그들은 영웅맹의 내부에서 무림의 대사를 논의하다가 이윽고 성수곡주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는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왔음이 분명했다. 비록 세회팔세 가운데의 세고신 삼대마세가 세력을 떨치고 있지만 역시 성수곡주의 등장은 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장례에는 그 밖에도 금창고나 청해파 왕옥파 등의 문파의 장문인들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무공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소림의 장문인 해방대사와 무당파의 장문인 현황도장 그리고 남궁세가의 가주 제왕신검 남궁수희였는데 그들 세명의 무공은 최절정과 대홍락의 중간단계로 보였으며 나머지는 대개 최절정의 정지였다. 역시 소림과 무당 그리고 남궁세가의 명성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갈 신중은 개방의 장문인인 강용계 풍화룡을 소개받았을 때 문득 그의 사부인 호연 신계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했으나 이내 그만두었다. 남궁 건민 등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럼 그들은 제갈 신중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일까? 제갈 신중은 자신의 부친과 명성을 나란히 하는 남궁 수위 등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다소 송구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 오대세가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으나 별다른 징후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윽고 서로간의 간단한 수인사가 오가고 나자 영웅명의 천당 당주인 파천일검 남궁검인는 황원원을 향해 폭권하며 안쪽으로 인도했다. 자, 그럼 곡주께서는 안으로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갈신종은 이미 수곡사로의 세 명에 관해서도 수인사를 하는 도중에 간략하게 설명해둔 바가 있었다. 황원호는 미소하며 그에 따랐다. 고마워요. 영웅맹의 총단은 직경이 20미도 넘는 넓은 분지 위에 넘치도록 건물들을 새워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 모습이 장관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방대한 시설에 놀라는 것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 영웅맹의 시설 규모는 대단했었지만 지금과 같은 짜임새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은 10년 전에 재갈 유량이 맹주로 취 임하고부터였는데 그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곳 같아도 기실 그 시설 전체가 거대하고 작은 무수한 짐법들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제갈 신중과 황원원 등은 남궁 거미 등의 인도에 따라서 정문을 통과하여 안쪽에 있는 거대한 연무장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석조정각의 대청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각기 볼일을 보고 또한 일행의 묵을 장소 등을 마련하는 사이에 망공선사 등이 역시 일행을 접대했다. 제갈 신중 등은 빨리 기노 등의 안부를 알고 싶었지만 내색할 수가 없어서 마주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서로 자리를 정하고 약간의 다과가 놓여지자 진지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망공선사는 황원원이 여자이고 수곡사로는 말이 없고 해서 그랬는지 특히 제 갈신중에게 말을 걸었다. 아미타불. 제갈공자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곳에 현재 제갈공자의 형제들도 와 있는 상태이고 또한 맹주께서 함께 계신다면 더욱 좋을 텐데 이 일이 다소 난처하게 되었소이다 그려 제갈 신중은 마침 그러한 일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던 터라 즉시 입을 열어 만공선사에게 질문했다 지금 그들은 이곳에 와 있습니까 만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들은 지금 이곳에 와서 시주의 형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만공선사는 소문과는 달리 용모가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늙은 중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아주 자유로운 편이었다. 제갈신종은 내심 반가운 기분이 들어서 망공선사의 그 눈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친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망공선사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불호와 함께 대답했다. 아미탑을 안타깝게도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소이다. 맹주께서는 사흘 전에 호련, 희맹을 떠나셨는데 아직 그 거치를 알수 없는 상황이외다. 제갈신중은 아까 금루의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웅맹주인 그의 부친은 실종된 것이다. 실로 그가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이 상황에 그마저 실종되었다니, 무림의 상황이 암담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저의 부친께서는 혼자 떠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망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맹주께서는 침소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함께 떠난 사람은 없소이다.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일은 아무래도 형인 제갈의중과 함께 상의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갈신중이 성수곡주와 함께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벌써 달려왔어야 할 제갈의중은 기이하게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 그에게도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갈신중이 고개를 숙이고 그러한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만공선사가 다시 물었다. 아미타불 시주께서는 당금의 강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오? 제갈신중은 고개를 들고는 대답했다.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듯 합니다. 만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그건 삼대마세의 주인들이 출연했기 때문이오. 제갈신중은 대답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이번에 세외팔세의 주역들이 대거 등장했고 게다가 그들의 대다수가 저마다의 영역에 빠져서 무림의 안위를 돌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망공선사는 잠시 그 대답을 듣고 묵묵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당금의 무림이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오. 제갈신중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건 어째서입니까? 망공선사는 대답했다. 대개 무림의 앞날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요. 지금 시조와 같은 훌륭한 인재가 강호를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 희망을 갖지 않겠소. 그 말을 끝내자 망공선사는 입가에 자애로운 미소를 떠올리더니 나직한 불호를 외우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혹시 이 노승이 자신의 무학경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 즈음에 사방이 어두워졌으므로 대청 안에 촛불들이 가득히 밝혀지고 저녁 식사가 나왔다. 제갈신중은 일부러 황원원의 옆에 앉아있다가 식사를 하는 척 하면서 그녀에게 전음으로 물었다. 원원 아까 나를 보고 웃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소? 제갈신중은 그녀가 혹시 몸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었다. 황원원은 제갈신중의 얼굴을 슬쩍 돌아보더니 역시 전음으로 대꾸했다. 제가 상공을 보고 웃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만 하나요? 제갈신중은 느닷없이 그녀가 장난을 거는 것을 알고 내심 웃음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아까 그 복무구천의 무학을 펼쳤을 때는 그냥 웃는 것이 아닌 것 같던데. 황원원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긴 그때의 웃음은 다소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제갈신중은 묵묵히 황원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원원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짝 안색을 상기시키고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때 고개를 갸웃거린 것은 바로 저의 무학 가운데 어떤 이상한 점을 느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제가 신중은 그녀가 자신의 심경을 훤히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전음으로 다시 물었다. 바로 그렇소. 나는 당시 당신의 그 무학이 어딘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이오. 그래,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것이오이때 그의 전음은 입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바로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그저 다정하게 식사만 하는 것으로 보였다. 황원호는 가볍게 웃으며 그를 보았다. 제가 정말로 몸이 아픈 것처럼 보이나요? 제가 신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아니요. 나는 단지 아까에 그그 그 일이 너무 당신에게 부담을 주었나 하는 것이요. 황원호는 은근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오히려 행복할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저의 무공이 부실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갈신중은 의아해졌다. 아니 그럼 어찌된 일이오 황원호는 대답했다. 저의 무공이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안목이 크게 달라졌던 거죠. 전에는 저의 무공에서 허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의 무공에서 그런 허점들을 알아차릴 정도로 당신의 무공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 이유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제갈 신중은 다시 의아해졌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웃은 것이요? 황원원은 미소했다. 저는 당신이 이제는 저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알고는 기뻐서 웃은 거예요. 당신처럼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것인데 그리 쉬운 줄로 아세요. 그렇다. 기실 황원호는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갈신중에 그 한계를 깨버렸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제갈신중은 문득 가슴에 열기가 치솟는 듯하여 급히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무형검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말이오. 황원호는 웃으며 대꾸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기실 황원원의 무학 경지는 관검 중에서는 최후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가 신중히 마음 뭐라고 질문을 하려는데 문득 앞쪽의 자리에서 무당파의 옥 허진인이 입을 열어 황원원에게 묻는 것이었다. 무량수불 곡주께서는 앞으로 본맹이 사태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원원은 내심 전음으로 속삭이던 것을 들킨 듯하여. 약간 흠칫해하며 그를 향해 대답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강호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의 뜻이 모아진다면, 우리들은 성의를 다해서 도울 생각이에요. 오커진이는 잠시 황원원의 말을 음미해보는 듯 하다가 다시 물었다. 무량숲을 본래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본맹의 맹주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니, 곡주께서 잠시 그 자리를 받으심이 어떻게 쏘일까? 황원호는 비로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그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는 정색하고 대답했다. 그건 옳지 못해요. 저희들은 비록 무공은 다소 자신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경류는 여러분에 비하면 부족할 거예요. 만일 두 분의 태상봉공 가운데에서 어느 한 분이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은 그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어요. 순간 오커진이는 왠지 다소 못마땅한 어조로 언성을 높이며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무량수을 불가하회다. 곡곡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한가하시군요. 현재의 상황을 아시고도 그런 한가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황원어는 느닷없는 호통 소리를 듣게 되어서 다소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다. 그런 도장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커진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현재 우리는 이미 3대 마세 이외에도 여러 곳의 세회팔세 가운데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소이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과거의 신의를 저버리고 정작 무림의 장례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 이외다. 이제 머지않아서 3대 마세가 본맹으로 들이닥칠 것은 뻔한 일이고 말이오. 그런데 오커진니는 잠시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을 계속했다. 이 순간 그의 두 눈에서는 흡사 화관과도 같은 열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소탈해 보이기만 한 그가 기실은 그런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했다. 지금 맹주께서는 본의 아니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정말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사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그저 옆에서 지켜보거나 있겠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곡주께서는 맹주라는 직위가 무슨 감투나 되는 줄로 알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제 만일 곡주께서 나서시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에 빠진 무림을 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이오. 황원원은 그 충직한 기계가 넘치는 이 노도장의 말을 듣고는 그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혹시 이들이 자신들이 나타난 것을 경계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노도장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근래 3, 40년간을 무림은 평온한 가운데 중흥기를 맞이하였는데 실로 그것은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로구나. 황원원은 그만 자신이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린 것을 약간 후회했다. 그녀는 따라서 즉시 웃으며 그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했다. 헌데 그때의 일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앗! 아, 침입자다. 자바랏. 황원원이 마악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런 외침이 터져나오면서 주위가 돌연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 등은 그것이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것을 알고 저마다 신형을 일으켰다. 어디에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말인가. 대청 안에서도 부산하게 그의 호응하는 소리도 높아졌다. 제갈 신중 등은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자 문득 자신들이 아직 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바로 기노를 찾으려고 했었으나 느닷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미처 그럴 사이가 없었다. 아니, 기실 떨어 생각나기는 해도 아직 어떤 사건이 터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필시 그들이 온 것을 전해듣고 제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침입자라는 고함소리가 상당히 귀에 익은 것을 알고는 그들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제갈 신중의 일행의 생각은 한결같이 그와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공교롭게도 바라지 않은 쪽으로 늘상 기우는 것일까. 그 소리가 터져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비 맞은 개처럼 엉망진창에 몰골을 하고서 후문을 통해 대청 안으로 기어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놀랍게도 기노였다. 기노 일행은 기가 분명히 기노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일순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이 기노는 우선 두 손으로 겨우 후문을 밀어 젖히고 흡사 개처럼 기어들어 왔는데 바지는 오줌으로 젖어 있는 듯 했고,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허겁지겁 무엇인가를 찾는데 흡사 미친 것 같았다. 이게 대체 웬일일까? 본래 기노는 다소 괴팍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소탈한 면모도 있었고 다소 소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탈속적인 면모가 엿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하늘을 간단하게 날아다니는 초인간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결코 이렇게 개처럼 기어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다. 지금 그가 늘상 가지고 다니던 바둑판과 바둑돌 등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잊었다. 기노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혹시 누군가를 만나서 저렇게 당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대체 누가 기노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이미 영웅맹주도 실종되고 하여 일행은 일시 이 영웅맹의 내부에서 기노를 그렇게 할 만한 실력자가 있다고는 믿기지 않았다. 일행이 그래도 기노에게 그리 급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의 무공을 믿었기 때문이며 이런 몰골이 되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이 영웅맹에서 현재 최고 실력자라면 만공선사와 오커진인일 것이고 그들의 능력은 그저 수곡사로와 비슷한 수준일 뿐이었다. 게다가 지금 그두 사람은 일행과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혹시 영웅맹주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제갈신종 등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사 그 영웅맹주가 다시 나타나서 기노에게 손을 썼다고 해도 그저 심하게 부상을 입을 정도여야지 어떻게 저렇게 반쯤 미친 사람이 돌 수가 있겠는가. 오죽했으며 일행이 처음에는 그가 기노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침입자를 잡으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그 침입자가 바로 기노라는 사실을 간파한 일행은 일단 먼저 그를 구하려고 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일행이 미처 탁자를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후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빠르게 달려들어와서 삽시간에 기노의 주위를 살벌하게 포위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 살려줘. 살려줘. 기노는 그들을 보자 마치 흉신학살이라도 대한듯이 허둥대며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었다. 그 개거품을 흘리면서 비명을 질러대는 기노를 내려다보며 음악한 표정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남궁건민, 당백승 등의 무리였다 제44장. 몰려드는 세외팔세. 제갈신중 등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내심으로는 약간 설마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들을 보게 되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으아. 사 살려줘, 제발. 바닥에서 설설 기면서 연신 비명을 질러대는 기노를 보다 못해 금노가 달려가서 남군 건민 등을 해치고 얼싸 안았다 막내. 막내야. 금노가 껴안고 소리치자, 기노는 잠시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혼절한 듯이 그대로 눈을 까디 짓고 늘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던 이곳 대청은 갑자기 살벌한 시장 바닥처럼 변하고 말았다. 금노가 기노를 보고서 이러둥절해 있는 상황에서도 남궁건민 등의 사람 들은 병장기를 뽑아든 채로 여전히 그 포위망을 풀지 않고 있었다.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궁세가의 가주인 제왕신검 남궁숙이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아들인 남궁건민을 향해 물었다. 민아, 이게 무슨 일이냐? 설마 저 사람이 적의 첩자라도 된다는 말이냐? 남궁건민이 다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당백승이 나서서 공손히 예를 취하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남궁백부님. 저 자는 본래 무단히 이곳으로 침입하여 우리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게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저렇게 도망치고 있으니 어찌 적의 첩자가 아니겠습니까? 남궁숙이는 뭔가 상황을 눈치챈 듯 눈빛을 빛내며 다시 남궁건민에게 물었다. 그럼 너희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말이냐? 남궁건민은 부친의 시선이 자신에게 강하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자를 보았을 때에는 이미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천당문의 가주 만류기종 당염이가 나서서 군웅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선 저자에게 몇 가지의 사항을 물어봐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노가그 말을 듣고 가뜩이나 화가 난 상태라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다. 빌어먹을.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니 그에게 물어보려거든 나에게 물어보아라. 당혐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금노를 향해 음침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말이오. 금노가 기노를 끌어안고 신형을 벌떡 일으키며 대꾸했다. 그렇다. 내 놈은 어쩔 테냐? 당여미는 아주 음침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 되물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째서 한편으로는 정인군자인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보내 본맹을 정탐하려고 한 것이오? 대체 그 저희가 뭔지 말씀해 줄 수가 있겠소? 금노는 이미 크게 화가 난 터라 거칠 것이 없이 대꾸했다. 그렇다. 우리는 너희 영웅맹을 박살내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다. 너희들 이 감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말이냐? 당협이는 그 말에 전신의 공력을 끌어올리고 음산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으흐흐. 혹시 그것은 너무 지나치신 말이 아니오? 이곳이 우리 영웅맹의 총단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은데. 그때였다. 아마타불. 갑자기 크게 긴장된 가운데 망공 선사가 웅헌한 음성으로 불호를 외우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먼저 당여미를 향해 말했다. 당시주. 논압이 보기에 이 일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으니 분기를 거두시고 그만 물러서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당여미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다. 아니, 단순한 오해라고요? 대사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탑을 그로소이다이 일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논압이 보증할 수가 있소이다 당여미는 뜻밖이라는 듯이 바라보다가 다시 힘을 주어 물었다. 대사께서 그들을 비호하시다니 실로 의외의 일이로군요. 하지만 만일 이 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만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미탑을 물론이오. 만일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논압의 이 늙은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소이다. 당염의 등은 그 말에 다소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들로서는 망공선사가 왜 그렇게 제갈 신중 등을 비호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무림의 최고 원로라고 할 수가 있는 망공선사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함으로 감히 더 이상 나서서 말할 수가 없었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기실사태가 워낙에 뜻밖이고 또한 괴이하여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일단은 사태가 돌아가는 광경을 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처음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망공선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비호해주자 그야말로 고맙기 짝이 없었다. 망공선사는 이어 제갈신중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두 분은 피곤하실 텐데 그만 방으로 들어가서 쉬시는 것이 어떻겠소? 그것은 즉 기노의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으므로 빨리 들어가서 그를 치료해 주라는 말이었다. 제갈신중은 그와 같은 망공선사의 배려에 내심 고마워서 즉시 폭권하며 대꾸했다.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그때 문득 황원원의 귀전으로 오커진인의 전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오늘 밤에 이곳에서 대사를 논의할 생각이니 두 분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오. 황원어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인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지금 남궁건민이나 당백승 등은 만공선사 등이 나서는 바람에 부득이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세를 올렸으나 당염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만큼 당금의 무림에서 아직도 만공선사의 덕망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남궁건민 등과 함께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또한 사람의 낯익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제갈신중의 친형인 제갈의중이었다. 제갈신중은 갑작스런 병고의 경황이 없다가 이윽고 그쪽으로 다가가서 웃으며 인사를 했다. 형님 그간 무고하셨군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갈의중은 그저 멍하니 서서 고개만 끄덕일 뿐 반가운 표정도 없었고. 말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재갈보중 등과 마찬가지로 재갈신중을 냉대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혹시 그는 이미 재갈보중 등으로부터 얘기를 잘못 전해들어서 재갈신중에 관하여 일종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재갈신중은 친형의 그러한 모습을 보자 내심 깊은 괴이한 느낌이 들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으로 이야기를 좀더 나누어 볼 여유도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서고 말았다.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일행이 한 객사에 들어섰을 때에는 주위가 약간 어두워지는 무렵이었다. 그 객사에는 손님들을 묵어가게 하기 위해 지어놓은 듯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손님은 일행밖에는 없었다. 그럼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정중히 예를 차리고 물러간 이후에 황원원은 즉시 기노를 침 상위에 눕혀서 치료하기 시작했다. 제갈 신중은 만일을 대비하여 실내의 음성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음파를 차단시켰다. 황원원는말 그대로 성수곡의 곡주인 성수신의 힘으로 누구를 치료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황원원는 우선 잠시 기노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한 뒤에 심호흡을 하고 그의 신형을 위로 떠올렸다. 그렇게 신형을 위로 떠올려서 치료하는 수법은 제갈의 중도 이미 두 번이나 당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기노와 금노가 사용했던 무공은 성수곡에서 의술에 많이 이용되는 금광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황원원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 그 복무구천이었으며 그녀가 그 황금조를 일으켜서 기노를 치료하는 동안에 방안에 흡사 꿈결과도 같은 황금빛 노을광으로 가득 들어찼다. 그런데 쉽게 끝날 것 같은 황원원의 치료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한 차례 치료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면서 환호에게 약방문을 가르쳐 주고. 약을 재조하게 한 다음에 이윽고 다시 반시진녀나 치료하고 나서야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옹기조식에 들어갔다. 실로 그것만 봐도 디노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대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은 거의 무공을 겨루는 것만큼이나 진력의 소모가 따르게 되기 마련이다. 황원원은 약 일간가량 옹기조식을 하고 나서 다시 화색이 도는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제갈 신중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떤 것 같소? 황원원은 다소 곤혹시러운 표정으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산독에 의한 중독이에요. 제갈 신중은 그 말을 듣고는 도리어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황원원의 대답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지금 그녀의 곤혹해하는 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일 그녀가 천하의 질병에 관해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감히 성수신해를 자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대체 지금 그녀를 꼬녹하게 만드는 기노의 병명은 무엇이길래 그러는 것일까?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황원호는 다소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희 치료는 아까 불과 일각 정도에서 끝이 났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노의 두뇌에 먹구름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제갈신중은 기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진노는 이미 환호가 처방대로 조제한 해동약을 복용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온 상태에서 침상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치료가 실패했다는 말이오. 어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노력을 했지만 그 먹구름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병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라는 말이오? 황원호는 다소 주저하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이 대답했다. 아마도 그것은 일종의 심령금제일 거예요. 제갈 신종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령금제. 금로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놀라서 떠들었다. 아니 그럼 막내가 최면술에 걸렸다는 말입니까?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주 고도의 심령대법이에요.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고도의 심령대법이라면 그런 현연사의 현영대로에게 당한 것이라는 말이오 황원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과거의 현영대법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심령금제에 당했다고 해도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이죠. 제갈신중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현영대로가 아니라는 말이오 황원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금 무림에서 심년금 제술의 최고봉은 그일 테니 당연히 그 현영계로라고 봐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의한 점은 이번에 사건이 영웅맹의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갈 신중은 그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 현영계로가 이 영웅맹의 내부에 침투해 있다는 말이오.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만일 그라면 어째서 또 상공독을 사용한 것일까? 자신의 수작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을까? 제갈신중은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야.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욱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황원호는 고소하며 대꾸했다. 모든 사항은 거 기노가 일어나서 말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할 거예요.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며 기노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오 황원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 그의 몸의 중독은 완전히 해소되었지만 아직 10년금제가 풀리지 않았어. 무로 앞으로 그것이 풀려야만 깨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갈신중은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오.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갈신중뿐만 아니라 수곡사로의 세명도 그 말을 듣고 일시에 아연실색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뜻밖에도 일단 영웅맹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어이없는 기습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그 흉수는 정말 누구일까? 과연 예상대로 신비의 현영대로일까? 제갈신중은 문득 다시 입을 열어서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아무튼 그 흉수는 우선 이곳의 사정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자일 것이고 또한 그 능력과 심계가 매우 뛰어난 자일 것 같소. 그리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지.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흉수가 바로 당금의 상황을 배후해서 조종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예감이 드는군요. 영웅맹의 내부에서도 그토록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갈 신중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헌데 그 흉수는 어째서 아직 우리에게는 손을 뻗치지 않은 것일까. 그런데 황원원은 그 말을 받으려다가 문득 입을 다 물었다. 그 순간에 밖에서 누군가가 이 방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갈 신중은 역시 음파를 차단했던 공력을 풀어버렸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예의 그 안내자가 나타나서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대청에서 회의가 있으므로 두 분께서는 잠시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갈 신중과 황원어는 기노가 아직 혼수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곡사로들을 그 객사에 남겨두고 단 둘이서 안내자를 따라서 다시 그 대청에 이르렀다. 시각은 이미 해시 무렵이었다. 대청 안에는 아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탁자에는 음식들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쯤 되고 보면 이미 모두가 취영이 도도해져 있을 법한데도 그러나 장례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너무나도 조용했기 때문에 냉막하게 느껴졌고 그거를 의식해서인지 누구 하나 자신의 앞에 놓인 술을 마시려는 사람은 없었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그와 같은 크게 경직된 분위기를 느끼고 함께 의아해졌다. 그들은 혹시 이 사람들이 아까 기노의 문제를 두고 다시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제갈신종은 황원원과 함께 안으로 들어서서 중앙의 자리로 나아가자 망공선사가 두 사람을 자리로 안내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아미탑을 드디어 이어 벌어지고 말았소이다. 제갈시주 1. 제갈신종은 자리에 앉으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만공선사는 거저 말없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세 장의 명첩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각기 검은색 붉은색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위에는 각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제4대 1호 락마성 구양사립, 제3대 태양상인 적용홍관, 제2대 현형대로제갈신중은 절로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니 그것은 바로 당금의 3대 마세인 1월 신교 태양마교 현연사의 주인들의 명첩이 아닙니까? 명첩에는 1월 신교나 태양마교의 주인들의 이름은 나와 있었으나 역시 현연사의 주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망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동시에 본맹으로 전달되었지. 제갈 신중은 무거운 표정이 되었다. 그럼 그들은 서로 한패라는 것을... 이제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는 말입니까? 만공선사는 제3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런네 게다가 그들은 명첩을 보낸과 동시에 내일 본맹을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도 해왔지. 제갈 신종은 일순 그 말을 듣고 절로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내일. 이거 너무 빠른 것이 아닐까. 제갈 신종은 혼자 심각하게 생각해 보다가 만공선사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대사께서는 어떤 방책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그 말에 문득 이번에는 오커진인이 나서서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보이며 말했다. 문제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네. 제갈신종은 그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크게 떠졌다. 지금 오커진인이 들고 있는 것도 역시 세장의 명첩이었다. 각기 자색, 청색, 백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명첩들 바로 그 명첩들에는 각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제16대 만화성모 운성주 제17대 청검성자 상관구패 제7대 도황제 곽자성 제갈신중은 느닷없는 사태를 당하여 그야말로 눈이 앞으로 튀어나올 듯이 놀랐다. 그렇다면 그 명첩들도 함께 온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 명칭들은 바로 성모궁 검총 도막의 주인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갈 신종은 실로 이제서야 장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는지를 알것 같았다. 알고 보니 이제는 천룡무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외팔세가 나타나서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낸 셈이었다. 지금 보이는 명첩들 가운데에는 상관구패와 같은 제갈 신종이 미리 예상했던 인물들도 속해 있었다. 제갈 신종은 순간 전날에 상관구패가 만화성무의 수화에게 인도되어 사라지던 광경을 상기했다. 이건 어이가 없는 일이군. 오커진이는 비교적 침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세 개의 명첩도 거의 비슷하게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니라 그저 내일 한번 놀러 오겠다고 했네. 놀러 오겠다고. 제갈신중은 그 여섯 명의 초인간들이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에 어떤 기묘한 예감을 느꼈다. 제갈신중은 문득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째서 내일 오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커진이는 감탄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일세. 사실 우리도 조금 전에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지.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방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술책일지도 모르지. 제갈 신중은 안색이 무거워졌다. 그럼 오늘 밤이라도 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커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두가 모여있는 것이라네.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들이 연무장에 집결해 있는 것입니까? 오커진이는 대답했다. 현재 우선적으로 영웅맹의 인원들은 사방의 경계를 막고 나머지 우리들이 데려온 인원들은 대개 연무장에 모여있는 상태일세 제갈 신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질문했다 하지만 만일 그 나중에 명첩을 보낸 세 사람이 삼대마세를 막아준다면 우리로서는 그다지 위험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공선사가 그 말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믿을 수가 없는 일이네 게다가 우리는 지금 한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네 제갈 신종은 물었다 그 세회팔세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곳에 나타난 것은 누구의 조작일과 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망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타불. 그렇네. 우리는 일단은 그러한 생각마저 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갈신중은 문득 기노가 10년 금제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다소 주저하며 화제를 돌렸다. 지금도 저의 부친께서는 소식이 없습니까? 만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이 자리에서 당금의 일을 헤쳐나갈 새로운 지도자인 임시맹주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네. 아미타불. 제갈신중은 그 의견에 즉시 수긍했다. 역시 어려울 때에는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 임시맹주를 누구로 선출할 것인가. 제갈신중은 은근히 망공선사와 오커진인의 시선이 황원원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실로 그녀라면 강호의 명문 중의 명문이요. 대대로 강호에서 무수한 선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갈신중 역시 그것에는 찬성이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젖어있는 황원원을 의식하며 일부러 망공선사에게 다시 질문했다. 그럼 그임시행주는 이미 선출하였습니까? 만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네. 아미타불.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커진님이 나서서 대신 대답했다. 바로 자네의 안사람인 성수국의 주인 황소저일세. 제 45장. 변괴와변괴 병괴. 그것은 이미 누구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그러나 황원호는 그 얘기를 듣자. 일순 안색부터 불그레하니 물들었다. 오커진이는 그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당장 승낙을 받아내려는 듯이 그녀를 향해 물었다. 무량수불. 황소저. 우리는 이미 조금 전에 모든 사항을 의결하였소이다. 당금의 무임을 위하여 본맹의 임시 맹주가 되어 주시겠소. 황원원은 그 얘기를 듣자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현재 이곳에는 저 이외에도 더욱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왜 임신행주가 되겠어요? 만공 선사가 나서서 되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아닐 테고. 혹시 소저의 부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그 말에 비단 장래의 모든 사람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재갈신중이나 황원원 같은 당 사자들도 놀랐다. 재갈신중은 혹시 만공 선사가 자신의 무공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했다. 기실 그의 무공은 그보다 훨씬 무공이 강한 곽자성 등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망공선사의 말은 이내 그의 그러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시켜주었다. 하긴 제갈시주로 말하자면 지극히 총명하고 덕망이 있으며 부친의 능력을 이어받았을 테니 임시맹주가 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오. 만공선사는 황원원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은근히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역시 모르고 있었군. 황원원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즉시 제갈신중의 무공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녀의 귀에 제갈신중의 전음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원원. 내게 생각이 있어서 그원이내 무공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마시오. 제갈신중은 이어 웃으며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말했다. 대사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축혀세우시는군요. 하지만 우두머리는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부친께서 실종되신 터라 차마 그런 중책은 맡을 수가 없군요. 제갈 신중히 이렇듯 사양하자 자연히 모두의 시선은 다시 황원원에게 향해졌다. 황원원은 이에 문득하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목청을 뽑아서 다시 말했다. 정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권하신다면 그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우선 그 임시맹주의 직위를 수락하기 이전에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오직 당금의 사태가 해결되기까지의 임시직이고 게다가 만일 도중에라도 현인맹주가 나타나면 제가 다시 물러난다는 조건이에요. 만공선사는 합장하여 대꾸했다. 아미탑을 그 조건은 들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자 이제 새로운 맹주께서는 어서 단 위로 오르시지요. 황원어는 잠시 주저하다가 제갈신중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이윽고 걸음을 옮겨 단위의 맹주의 태사위에 자리했다. 황원어는 망공선사와 오커진이니 각기 태사위의 좌우에 실입하는 것을 보고 장례의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지금은 다급한 상황이니 그밖의 모든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기왕에 여러 분이 이렇게 저를 임시행주로 선출해 주셨으니 저는 앞으로 목숨을 다 바치더라도 무림의 안녕을 위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도록 노력하겠어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얼굴에 홍조를 떠올렸으나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전신에는 갑자기 여태 감추어두고 드러내지 않았던 웅대한 기상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따라서 처음에는 단지 망공선사 등의 주도에 의해 따라야 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절 세미모의 여장부를 보자, 그만 박수갈채를 절로 터뜨리게 되었다. 짝짝짝. 모든 사람들은 기립하여 경의를 표했으며 다시 망공선사가 대표로 말했다. 아미타불. 우리 영웅맹이 당금에 이르러 맹주와 같은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실로 전 무리민들의 홍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웅들은 이 순간부터 맹주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만일 정당한 명령에도 불복한다면, 어떠한 책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황원어는 손을 들어서 담내하고 모두를 착석하게 한 다음에 다시 말했다. 저는 덕망도 능력도 없지만 이렇게 높으신 두분 원로께서 손수 나서주시니 실로 마음 든든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의 제의를 드리는 바이에요. 황원어는 제가 신중을 가리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외람되지만 저의 부군을 임시맹주로 추천하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숨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실로 당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지금부터 본맹의 임시 군사로 삼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망공선사는 미소하며 대꾸했다. 그야 해안을 지니신 맹주께서 추천하시는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마땅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커진이는 웃으며 도호와 함께 말했다. 무량 수불. 지금은 무림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나서신다면 누가 감히 말리겠습니까? 이 오커진이는 평소 성품이 소탈하여 존경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다소 급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절반쯤은 두려워했다. 지금도 그가 나서자 장래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황원원은 그것을 보고 제갈 신중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상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어서 이 단상으로 오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녀는 이어 전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여보 죄송해요. 여. 여보라고. 제갈 신중은 내심 자신이 남들의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었는데 문득 그와 같은 황원원의 미러를 듣게 되자, 그야말로 가슴이 후끈 달아올랐다. 아, 알았소. 제갈 신중은 얼른 전음으로 대답해준 뒤에, 자신의 얼굴에 상기된 빛을 지우려고 애쓰며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황원원의 오른쪽에 섰다. 그는 자신이 황원원의 아랫사람이 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웅들을 향해 포권하며,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옛날에 선조이신 제갈 무후보다도 훨씬 못하고, 게다가 별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승낙해 주시니 미력이나마 맹주의 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신중의 음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마치 잔잔한 물처럼 조용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헌데 바로 그때 장내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두 분이 본명의 맹주와 군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제가 축하의 술을 한잔 따라 드릴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 소리에 비단 제갈 신중 등만 아니라 장래의 사람들도 다소 놀랐다. 그렇게 소리친 사람은 뜻밖에도 당백승이었던 것이었다. 지금 그의 주위에는 어느새 들어왔는지 남궁건민 제갈보중 등이 모조리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손에 두어명씩의 수로로를 들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황원원은 다소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축하주를 주신다니 고맙게 받도록 하겠어요. 느닷없는 젊은이들의 출연으로 각 세가의 가주들은 일어서서 말리려다가 맹주의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 그들은 기왕에 그들의 나이가 서로 비슷하니 이번 기회에 친구가 된다면 좋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따라서 당백승이 단상으로 걸음을 옮기니 다른 젊은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술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오히려 환영하며 즐겨 그 술을 받아 마셨다. 사실 황원원이 당백승의 술을 받아 마시겠다고 한 것은 우선은 그녀가 어떠한 독이라도 대응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순간 어떤 예감을 느껴서 그 축하주를 받기로 한 것이었다. 당백승은 천천히 두 사람의 앞에 이르렀고 이어 두 개의 빈잔을 꺼내서는 그 안에 호로 속에 술을 가득히 채웠다. 황원원은 미소하며 먼저 술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한순간 술을 마셨지만 이미 모든 독의 가능성을 검사하여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었다. 제갈신중은 이어 주저없이 자신의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것을 보고 당백승이 다시 술잔을 채우며 제갈신중에게 말했다. 제갈형. 기왕에 술을 받으셨으니 석자는 마셔야 하는 것이고, 게다가 부인의 것까지 합쳐서 여섯잔은 드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제갈신중은 웃으며 스스럼 없이 대꾸했다. 그거야 무엇 그리 어렵겠소? 이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였으니 앞으로는 화해하고 함께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당백승은 다소 음침한 표정이 되어서 대꾸했다. 제갈형이 일부러 나를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섯 잔의 술을 다 마시겠다고 하는데 소재가 감히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제갈신중은 당백승의 눈에 아직도 도끼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다소 마음이 어색해졌으나 하는 수 없이 이윽고 한 잔씩 모두 따라주는 대로 여섯 잔의 술을 마시고 말았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당백승은 제가 신중히 술을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서 고, 개를 쳐들며 미친 듯이 앙천광소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으하하타타. 이제 됐다. 이제야 내놈들이 걸려들었군. 제가 신중은 그 말을 듣자, 문득 짐작가는 바가 있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당백승에게 물었다. 아니 당신이 그럼 우리에게 암수를 썼다는 말이오. 그 말을 듣자 일순 장례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자마다 안색이 변해 비틀거렸다. 뜻밖에도 자신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장례의 군웅들은 실로 그와 같은 뜻밖의 일이 생겨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크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당백승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제가 신중에게 대꾸했다. 그렇다. 나는 독을 사용했다. 장래의 사람들은 더욱 경악했다. 보다 못한 사천당문의 가주인 당염미가 당백승을 향해 소리쳤다. 승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서 빨리 독을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당백승은 그 말에 자신의 부친을 바라보며 음침하게 대꾸했다. 아버님께서는 저의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저두 사람만 제거하고 나면 곧 여러분의 중독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장래의 군웅들은 저마다 곧 크게 발작할 기세였으나, 당백승의 그러한 말을 듣고는 이내 잠시 사태를 관망하려는 듯 진정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느닷없이 어처구니가 없게도 나이 어린 녀석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으며, 마치 하나같이 도깨비를 만난 것 같은 표정들이었다. 당백승이 그렇게 말하자, 장래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망공선사와 오커진인이 나서서 말렸다. 아미탑을 안 되네. 황소전은 바로 우리의 맹주라는 사실을 잊었는가. 무량 수불. 그들을 치려거든 노도 등을 치고 지나가게. 하지만 망공선사와 오커진인 역시 당백승의 말대로 중독이 되었는지 다리를 휘청거리고 있었다. 당백승은 그들이 나서는 것을 추워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흐흐 당신들이 나선다고 해도 나의 이 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 지금 일부러 시간을 끊하고 해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어 그는 마치 보란듯이 고개를 돌려서 자신의 부친인 당염이에게 물었다. 아버님 이 독이 무슨 독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독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염이는 대단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나로서는 이제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이한 절독이다 헌데 어찌 해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정말로 이 일을 강행할 생각이냐. 너는 결코 후회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당백승은 음침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십시오. 이 사천당문의 가주인 당여미는 가히 암기와 독의 대행가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 해독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자 사람들은 일순 대단히 놀라는 표정들을 지었다. 당백승은 은근히 그러한 분위기를 의식하는 듯 망공선사 등을 향해 음침하게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보다시피 그렇소. 나는 비록 선배님들을 존경하지만 만일 이 일에 방해를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돌보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러니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망공선사가 탄식을 하며 물었다. 아미탑을 지금 자네가 요구하는 바가 대체 뭔가? 당백승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지금 내가 요구하는 바는 바로 저두 사람의 목숨일 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소. 만일 그것만 성사되면 나는 정말로 여러분의 독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소. 오커진이니 분기탱천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너는 나중에 책벌을 받는 것이 두렵지도 않다는 말이냐. 당백승은 이에 음산하게 대꾸했다. 흐흐, 그야 물론 나에게는 그런 대비가 없는 것이 아니오. 나는 설마하니 여러분이 나중에 나를 책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이다. 그 오만무례한 태도의 오커진인도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이윽고 제가 신중히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당영 당신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이오. 당백승은 그 말에 도련 이빨을 뿌드득 갈아붙이며 차갑게 대꾸했다. 무엇 때문이냐고. 흐흐흐. <laughs> 바로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무림의 설탕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으흐흐흐. <laughs> 그런데도 너희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절로 탄식하며 말했다. 그것은 당신 등이 아주 오해한 것이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칠 의사가 없고 또한 앞으로 사건이 해결되면 심산에 응거하려고 하는데 어찌 당신들의 장애가 되겠소. 게다가 만일 지금 뜻을 바꾸면 앞으로 우리가 당신들의 입지를 위해 애써줄 것이니 부디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떻겠소. 당백승은 그 말에 다소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내 음산하게 웃었다. 우리에게 뜻을 돌리라고. 그것은 웃기는 일리다. 예로부터 독하지 않으면 장부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이미 칼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그만둘 것으로 아느냐? 흐흐흐 <laughs> 이제는 죽음이나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 당백승은 태연하게 걸음을 옮겨서 만공선사와 오커진인의 혈도를 제압한 다음에 다시 제갈신중의 앞에 이르렀다. 그는 그두 사람이 만일 사력을 다해서 덤빈다면 자신의 일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어이없게도 만공선사와 오커진인 그두 명의 최고 원로들은. 당백승의 손속에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당백승은 이어 도반삼양공이라는 가전내공을 일으키고 비서장이라는 장력으로 손을 휘둘러 누 앞에 제갈신중의 머리를 소리 없이 박살내려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난 듯이 멈칫하고 웃으며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아참. 그러고 보니 너는 아직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겠구나. 너는 그래도 당금 강호의 특이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죽어서는 미안한 노릇이지. 제갈신중은 다소 넋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당백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순간에 비록 중독되어 고통스럽기는 해도 모든 장래의 군웅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일제히 집중되어 있었다. 당백승은 제갈신중과 황원원을 돌아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조금 전에 내가 너희들을 중독시켰다고 했을 때 다소 이상했을 것이다. 분명히 마시는 술에는 독이 없었고 게다가 저두 분의 최고 원로들은 전혀 술을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흐흐흐. <laughs> 그것이 바로 성동격서 허적실 실적허의 전법이라는 것을 설마 알 수가 없었겠지. 말과 함께 당백승은 자신의 왼쪽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수로로를 가르켰다. 흐흐흐 <laughs> 그 독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독은 지독하여 해악이 없는 한은 설사 세회팔세의 우두머리라고 해도 배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확연히 사실을 깨닫고 저마다 안색이 변했다. 알고 보니 당백승 등은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다른 수로로의 동연기를 가득 넣어서 그 무색무취한 연기로 사람들을 중독시켰던 것이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망공 선사 등이 중독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게다가 당백승의 일행인 남공건민 등이 그렇게 많은 수로로들을 가지고 장례를 열심히 돌아다녔던 일과 당백승이 제갈신중으로 하여금 술을 여섯 잔이나 마시게 하여 시간을 끈점 등은 모두가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럼에도 독의 대가인 당염의 등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실로 그 독이 평범치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쉽게만 생각했던 그들 젊은이들이 의외로 계략이 치밀한 것과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독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자연 놀라움과 의혹을 금치 못했다. 당백승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공력을 끌어올려 예의 그 비서장을 펼치려고 했다. 흐흐흐, <laughs>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죽을 준비가 되었겠지. 비서장. 그것은 말 그대로 손뭉치가 소리 없이 날아가는 듯한 특성을 지닌 장력으로 사천당문의 특이한 권법인 금사권과 함께 아주 유명한 것이었다. 구파일방 가운데의 무당파에도 그러한 비슷한 특성의 면장이라는 수법이 있기는 하지만 무당파의 면장은 이를테면 이유재강 후발재인 등의 아주 정통적인 무의에 의지하여 펼쳐지는 정통적인 장법인데 반하여 이 비서장은 약간 편벽한 느낌마저 줄 정도로 그와는 다른 특이한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소리없고 부드럽게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그야말로 강냉한 힘으로 변하여 무세라도 일격에 부술 수가 있는 것이며, 금사권과 함께 역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암수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당백승은 그 비서장의 수법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공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제갈신중의 머리가 박살나서 뇌수가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광경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지금 자신의 변기인 채찍은 쓰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백승의 장력이 마악 제갈신중의 곁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문득 제갈신중이 가볍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계획은 실패하였소. 당백승은 본래 악랄하기도 하지만 매우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는 따라서 무모한 듯도 보이지만 기실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본래 그는 제갈 신중이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그대로 장력을 끝까지 발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제갈 신중이 태어난 신색으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일순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황급히 신형을 뒤로 날려서 후퇴하고 말았다. 그것은 그의 거의 본능적인 예민한 반응이었다. 당백승은 급히 후퇴하고 나서 스스로 약간 수치심이 들었는지 급히 망공선사의 맹문을 틀어지고 소리쳤다. 확실히 그에게는 제가 신중은 실로 배이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설마하니 그 독에 중독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당백승과 상대하자니 절로 입맛이 써서 간단하게 대꾸했다. 그건 원원이 잘 말해줄 것이오. 그 기이하고도 이상야릇한 대꾸에 비단 당백승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황원원은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고는 다소 탄식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수신이라는 별호를 쓰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야만 했어요. 게다가 사실 이 독은 제가 얼마 전에 대한 적이 있는 것이고요. 당백승은 그 말을 듣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다. 난그 말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 황원호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이 독은 군자산이라는 일종의 산독에 강력한 연근산을 배합하고, 거기에 다시 독성이 강한 삼충삼초의 독을 잘 배합하여 색깔과 냄새를 없앤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중독된다면 결코 성수신의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당백승은 황원원이 그렇게 일시에 소상하게 말해버리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악독하게 대꾸했다. 흥.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자들이 보이느냐? 만일 너희들이 이자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즉시 스스로 자결해야만 할 것이다. 말과 동시에 당백승은 전신의 공력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각기 망공선사와 오커진인의 머리 위를 누르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약간만 힘을 가하기만 하면, 설사 그 유명한 비서장이 아니더라도, 공력이 상실된 두 최고 원로의 천령계는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아미타불. 망공선사는 이에 무거운 불호성을 바랬고, 반면에 오커진이는 노기가 충천하는지 연신 눈썹을 꿈틀거렸다. 황원원은 그것을 보고 당백승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가 그저 자결하고 말리라고 생각하나요? 당백승은 음산하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설마하니 너희들에게 다른 수라도 있다는 말이냐? 이때 당백승의 일행 가운데서 에 덜어는 당백승을 돕기 위해서 부근의 군웅들의 급소를 누르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봐도 다소 당백승 등에게 유리한 것 같았다. 하지만 황원호는 여전히 여유만만하게 웃으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다른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일단 저의 상공께 미루는 수밖에 없겠군요. 말과 함께 황원어는 제갈 신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신용을 했다. 그 태도가 너무나도 태연자약하여 군웅들은 일순의의한 생각마저 들었다. 당백승 역시 그러한 광경을 보자 자신도 승기를 믿고 있었지만, 만약은 알수 없다고 생각되어 소리쳤다. 그에게 미룰 것도 없다. 우선은 이 늙은이 한 명을 죽여버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협상하도록 하자. 말과 동시에 당백승은 우측의 장심을 약간 들어 올렸다. 그가 이제 장력을 내속기만 하면 그아래의 오커진인의 철령계는 흡시 두부처럼 부서져 버릴 것이었다. 제46장. 의문의 대흉수는 누구? 그일 촉즉발의 순간의 일이었다. 제갈 신중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득 우수를 눈앞에 들어 올렸다. 그의 그러한 동장은 일면 너무나도 싱겁게 보여서 마치 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의 일이었다. 사람들은 왠지 제갈신 중에 그 손끝에서 말할 수도 없는 기이한 투명한 기운이 흡사 환상처럼 일어나서 장례를 휩쓸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 환상적인 기운은 흡사 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너무나도 빨라서 사람들은 일순 자신들의 눈에 착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고 하는 결과는 이내 나타났다. 막 장력을 내서 드려던 강백승의 우수가 마치 어떤 벽에 가로막힌 듯이 돌연 멈춰졌고 이내 그를 비롯한 많은 일행인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혼절한 채 뒤로 벌렁벌렁 나동그라졌다. 그 뜻밖에 놀라운 사태에 다소 놀란 것은 비단 군웅들뿐만 아니라 황원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비록 기대하기는 했지만 제갈신중히 그와 같은 무공을 펼쳐 보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실 제갈신중이 조금 전에 펼쳤던 그 무공은 그녀 자신도 흉내낼 수가 없는 아주 완벽하고 환상적인 무공이었던 것이었다. 만일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전음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넋을 잃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결국 당신은 저들에게 나의 무공을 보여주게 하는구려. 황원원이 돌아보니 제갈신중은 다소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황원원은 그만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웃으며 전음으로 대꾸했다.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이니 자연히 무공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호호 저들은 아마도 당신을 맹주로 추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걸요. 황원호는 말이 끝나자 맞아 이윽고 신영을 번쩍 날려서 우선 망공선사와 오커진인의 혈도를 풀어준 다음 모든 사람들의 중독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이미 기노에게 시술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많은 사람을 해독시킨다는 것은 아주 신속했다. 마치 황색의 아름다운 환영이 장례를 온통 수놓듯이, 그녀의 신영이 일각 동안에 장례를 돌아다니는 사이에 이미 모든 사람들의 중독은 거의 해소되어 있었다. 실로 그녀의 성수신이라는 변호는 명불허전이라고 할 만했다. 황원호는 이어 단상 위에 올라와서 그들이 스스로 운기조식을 하여 남은 여독을 몰아내기를 기다렸다. 기실 그들의 중독이 이렇게 쉽게 풀린 연유 중의 하나는 역시 그들의 중독이 기노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윽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기조식에서 깨어날 무렵 망공선사와 오커진이는 사람들을 시켜서 당백승 등의 일행을 들어서 한 곳에 모아놓도록 한 다음에 황원원에게 입을 열어 물었다. 아미탑을 저들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맹주님. 황원원은 내심 재갈신중의 높은 성취가 매우 기뻐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재갈신중에게 돌렸다.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재갈신중은 그녀가 아주 애교가 가득한 얼굴로 살살 웃으며 그와 같이 물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서 다소 말을 더듬으며 대꾸했다. 나 나는 아무래도 그들을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오. 장래의 군웅들의 시선은. 어느새 이쪽으로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제갈신중의 그 희한하고 놀라운 불가사의한 무공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제갈신중의 한마디에 당백승 등의 운명이 결정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로고 망공선사는 제갈신중의 선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불호를 외웠다. 하지만 성질이 급한데다가 가장 심한 순환을 당했던 오커진이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 되요 그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와 같은 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본명의 질서를 물란하게할 것이오. 비록 그 부모들은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당사자들은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오. 오커진이니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갈신중은 다소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이 일은 자신으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제갈신중에 그러한 심중을 짐작한 소림사의 방장 해방대사가 문득 나서서 중재안을 제의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못하니 일단은 풀어주었다가 그들로 하여금 공적을 삭해하여 나중에 다시 공과를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해방대사는 망공선사의 수제자로서 60여 세의 나이에 둥글둥글하고 호인형의 얼굴을 가진 무학의 고수였다. 만공선사는 그 얘기를 듣자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탑을 선제선제로다. 황원호는 그것을 보고 이윽고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그렇다면 저들에게 앞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서 강호무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어요. 오커지니는그 말에도 못마땅한 듯이 눈썹을 찌푸렸으나 결국은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남궁수이나 당염의 등이 자식들을 데려가는 광경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한순간에 해결되자 은연중 장례의 분위기는 제갈 신중과 황원원에게 기우는 듯했다. 당백승 등을 데려가기 위해 오대세가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물러가고 이윽고 구파일방 사람들이 주로 남게 되었을 때 문득 점창파의 장문인 점창일수 정기수가 입을 열어 마침내 궁금하던 것을 질문했다. 저 재갈공자 아까의 그 무공은 노부가 처음 대하는 것 같던데 대체 뭐라고 하는 무공이요. 이 점창일수 정기수는 나이가 육순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워낙에 무공을 좋아하여 무공광 혹은 무치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였다. 정기수는 비록 상대가 나이도 어리고 초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그 궁금한 점을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역시 그 점에 대부분이 의구심을 느끼고 있던 터라 일제히 재갈신중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정작 재갈 신중은 문득 대답을 하려니 할 말이 없어서 난처해지고 말았다. 그 그것은 나도 잘 모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펼친 무공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그 말에 비단 질문을 던진 정기수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람들 대부분이 의아해지고 말았다. 기실 재갈 신중은 분명하게 무공을 펼치기는 해도 그것을 한 번도 말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서 대답이 궁한 것이었다. 정기수가 즉각 다시 물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모르고, 아무렇게나 무공을 펼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신중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입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고심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대로 다시 대답했다.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초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모든 무학의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수 등은 더욱 의아해져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뜻과 초식이 있거나 혹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으나 그렇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처음으로 듣는군요. 대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기수의 계속되는 질문에 재갈신중은 역시 대책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대꾸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장애가 없다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기수는 다시 의아해져서 물었다. 아니 어째서 장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째서 장애가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니요? 제갈 신중은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자 드디어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게 말을 마구 늘어놓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만 얼굴이 벌게 져서 손을 내저으며 대꾸했다. 그것은 후배가 불미나여 감히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비수 등은 그것을 보자 더욱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들은 대체 눈앞에 이 신비로운 무공을 구사하는 제갈신중이 똑똑한 거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문득 해방대사가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의 스승인 망공선사에게 물었다. 제가 신주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불문의 교법과 흡사한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공선사는 해방대사가 비록 자신의 제자이기는 해도 소림사의 방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미타불 불문의 교법에 불임 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진실한 법은 오묘불가사위하여 도저히 말이나 문자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제로다. 만일 제갈시조의 무공이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는 그야말로 가장 진실된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순간 제갈신중은 무심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일순 가슴이 후련해지는 듯한 감각을 맛보았다. 아, 그렇군. 알고 보니 그랬어. 제갈신중은 어째서 자신이 자신의 무학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는지 한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었다. 어쨌든 망공선사와 해방대사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윽고 자연히 황원원에게 다시 시선을 보내게 되었다. 황원원은 그것을 보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 저의 상공의 무공은 이미 무형검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전에 그 수법은 저도 감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무형검. 황원원의 입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게 되자. 일순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대청전 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을 맛보았다. 이 무형검이라는 말은 비록 흥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지난 천년 전에 천수자가 처음이지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취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무림인들이 가슴을 울리고 그들의 꿈과 욕망의 대상이 되어온 전설이던가. 게다가 이제 나이가 불과 약관을 조금 벗어난 젊은이가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니 사람들은 일시 넋을 잃을 것만 같았다. 정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원원에게 다시 입을 열어 질문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무형검이라는 것은 뜻도 초식도 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도 아직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답변해 드릴 수가 없군요. 단지 상공께서 저보다 무공이 훨씬 높다는 것은 분명해요. 사람들은 황원원의 말을 듣고 다소 고혹스러워했다 분명히 성수곡주보다 무공이 높다면 무형검과 비슷할 것인데도 그것이 정말로 잘 분간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제갈신중의 무공이 그렇게 높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이라도 받게 되었다. 무당파의 현황도장이 화제를 돌리기 위해 폭권하며 황원원에게 입을 열어질 문했다. 맹주께서 조금 전에 그 독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수곡의 곡주인 황원원이 독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상 별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별로 그 일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까의 그 황원원의 말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한 것을 느꼈던 현황도장의 그 질문은 사실 뜻밖에도 전국을 찌를 것이었다. 황원원은 고개를 돌려서 현황도장을 바라보다가 미소하며 다시 입을 열어 대답했다. 사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었는데 질문을 해주시는군요. 사람들은 제가 신중해 무공에 관해서 곤혹스러워 하다가 이번에는 그러한 황원원의 대답을 듣고는 다시 한번더 어리둥절해졌다. 화산파의 장문인인 40대의 매화신통 악처연이 문득 입을 열어 질문했다. 아니, 그렇다면 아까의 그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황원원은 악처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이어 군웅들을 향해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사실 제가 그 독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조금 전의 일이었어요. 우리 성수 곡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가 그 독에 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때 제가 신중해 무공에 관해서 생각해 보느라고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으나 실상은 무공 쪽에 더욱 관심이 깊어서 황원원의 말은 다소 건성으로 듣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황원원의 말에서 불현듯 뭔가 크게 심사치 않은 것을 느낀 듯했기 때문에 일순 그쪽으로 다시 시선을 집중했고 이번에는 종남파의 장문인인 청수한 외모의 태율신검 육조룡이 입을 열어 물었다. 아니 그럼 아까의 그 침입자라는 분이 바로 그 독에 당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실 본국의 그 수곡사로는 무공이 이미 모두가 대홍락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독에 당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렇게 맥을 못 추었겠습니까? 개방의 방주인 강룡계 풍화룡이 입을 열어 물었다. 그러니까 맹주께서는 그 수화분을 치료한 뒤였기 때문에 이번에 독을 쉽게 치료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로군요. 장래의 군웅들이 드디어 너나 할것 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실이제는 황원원 등을 직위에 맞게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와 같았으므로 황원원은 기쁘게 대답했다. 본래 그 독은 이미 본맹에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까의 그 당소엽 등은 우리 상공의 성취를 시기하여 늘상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의 수하들 가운데에 하나가 일부러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본맹의 내부로 숨어들어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게 되었지만 역으로 당하게 되어 그 독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원원의 그러한 해명 비슷한 설명을 듣고 덜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화산파의 장문인인 매화신통 악처연이 눈빛을 빛내며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독을 대체 어디에서 구입한 것일까요? 혹시 사천당문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독은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사천당문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번에 본명에 들어와서. 우연히 구입하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 에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의 수화인 그 기노는 비단 그 독뿐만 아니라 실은 그보다 더욱 지독한 또한 가지의 수법에 걸려 있었죠. 저는 비록 기노의 그 독은 해독할 수가 있었지만 나머지의 그 수법만은 풀 수가 없어서 그저 다른 수곡 삼로에게 그를 맡기고 나온 거예요. 70여 세의 나이에 수염을 보기 좋게 기른 청성파의 장문인 청송도장이 입을 열어 물었다. 무량수불 대체 성수국주께서 치료할 수 없다는 그 수법은 무엇이오? 황원원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십년 금제예요. 비록 황원원의 말은 간단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이제까지의 말들보다는 더욱 강한 충격을 주기에 좋겠다. 장래의 군웅들은 이제까지는 다소 마음을 놓고 있는 듯했으나 일순 그 얘기를 듣자 모두가 안색이 새파랗게 얼어버렸다. 무당파의 오커진인이 그만 놀라서 소리치며 물었다. 방금 심신년금제라고 했소. 비교적 조용한 성품인 망공선사도 일순 크게 놀랐는지 불호성을 터뜨렸다. 아미타불. 현현사. 그것이 나타났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겨우 40년 전의 일이었으며, 현재 망공선사나 오커진인 등이 당시에 그 처절했던 공포를 가장 절감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때 현연사의 주인인 현연계로가 사용했던 심년금제술은 바로 현연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림제패를 위해 그가 그 현연대법을 사용하여 심년금제술을 대부분의 무림인들에게 펼친 결과 강호에는 온갖 살인귀와 미친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강호 전체가 일종의 정석을 안증으로 시달릴 정도였다. 그러한 당시의 공포는 정말로 경험해본 사람이야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현현계로는 결국 천륜무가의 제39대 천수자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만 이미 그때 이전에 현연대법을 당했던 사람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끝내는 미쳐서 참혹한 죽음들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망공선사와 오커진이는 당시 40대의 한창 때였으며 그저 유행으로 현연대법에 당하지 않고서 고스란히 그 공포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지난 200년 전에 1월 신교가 나타난 이래로 강호는 태양마교에 이어 세 번째로 겁난을 당하게 된 셈이었지만, 기실 사람들은 1월 신교나 태양마교의 겁난 때보다는 오히려 40년 전에 그 현연사 때의 겁난을 강호 최대의 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 강호의 정의심은 땅에 떨어지고, 무림의 정기가 크게 쇠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웅맹을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제 사람들이 이미 그 현연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대마세도 나타났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내심 다소나마 설마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정작 정말로 십년금제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만 과거의 공포가 다시 재현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소 온화한 듯 하던 장래의 분위기가 금세 시퍼렇게 얼어붙고 말았다. 무당파의 현황 도장이 매우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럼 그것은 현현대법이었소. 황원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현연대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보다는 더욱 뛰어난 심년금제술이엔 분명해 보였어요. 삶아들은 현연대법이 아니라는 말에 다소 안심을 하는 듯했으나 이내 그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말에 그만 두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소림방장인 해방대사가 부로와 함께 다시 물었다. 아미타불. 그렇다면 그것은 제2대의 현연계로가 과거의 현현대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겠군요. 황원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하의 10년금제의 수법은 덜어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현현대법은 가히 독보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따라서 그 현현대법을 보다 뛰어나게 발전시 켰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화산파의 매화신통 악철현이 의아한 표정이 되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현현대로가 이미 본맹의 내부에 들어와서 그 십년금제수를 펼치고 또한 그들에게 독도 주었다는 말입니까?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의 수화는 사실 그들에게 당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현영계로가 십년금제로 먼저 기노를 제압한 다음에 다시 독을 주입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신빙성이 있을 듯해요. 매화신통 악처현은 안색이 변해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당백승이라는 녀석을 깨워서 닦달해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원호는 그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그 심령대법에 대해서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독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그들도 심령대법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이 심령대법은 설령 당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스스로도 전혀 모르게 되는 수가 많아요. 이 심령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기공이기 때문이죠. 그 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이순 왠지 등골이 오싹하는듯 저마다 자신들의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다. 마치 그 현영계로가 심령대법을 펼치기 위해 형체도 없는 유령처럼 자신들의 등 뒤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장래가 크게 스산하게 변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그 누구도 이곳을 떠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것이 좀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수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깊은지 무거운 표정으로 침착하게 다시 입을 열어 질문했다. 무량수불하지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만일 현영계로였다면 황소저가 그 기노를 치료하면서 독을 파악할 것을 알텐데도 굳이 그렇듯 다시 당백승 등을 보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황원호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대답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군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 흉수는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짓을 시킨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대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개방의 방주인 강용계 풍화룡이 끼어들어 물었다. 혹시 그가 맹주의 실력을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이 아닙니까? 황원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심령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가 워낙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두뇌가 지극히 명석한 사람이 아니고는 대공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심계가 뛰어난 사람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할리는 없어요 현황 도장은 다시 물었다. 그럼 맹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원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 아마도 그는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황원원의 그 말을 듣고 마치 지금 어두운 검은 악마가 소름끼치는 눈길로 자신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들은 이 성수곡의 주인인 황원원이라는 소저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의 능력마저 우습게 생각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 해방대사가 어느덧 불호 소리도 있고, 긴장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현영계로가 이번에 삼대 마세를 주도하는 사람이겠군요. 황원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마도 그가 이번에 모든 겁난들을 주재하고 있는 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황원원이 말한 그라는 사람은 왠지 정작 현영계로와는 약간 다른 것 같은 어감을 주고 있는 듯했다. 제47장. 대혈겁의 서막. 제갈 신중과 황원원은 군웅들을 두고 방으로 자러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시켜서 수곡사로를 대청으로 오라고 한 뒤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태를 경계하면서 그대로 밤을 지새웠다. 사실 그들과 같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설사 여러 날을 잠을 자지 않는 다고 해도 별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혹시나 한밤중에 삼대마세가 쳐들어 오지나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은 세외팔세에 관한 것과 무공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들에게 만약 그러한 대화 상대자마저 없었다면 한밤을 지내기가 더욱곤욕스러웠을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겉으로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척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친의 실종된 것과 그의 친형인 제가 레중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부친이 실종된 것은 현재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해도 친형인 제가 레중이 은근히 자신을 멀리하는 것과 게다가 지금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습도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다. 본시 그는 과거에는 집안에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라왔었으나 이렇게 큰일을 대하고 보면 그래도 역시 생각나는 것은 우선 친혈육들인 모양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하룻밤을 보내고 나자 이윽고 아침은 다시 찾아왔다. 밤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던 군웅들은 아침을 대하자 새롭게 마음을 굳히면서도 더욱 긴장하는 눈치들이었고, 하지만 그러한 군웅들에게 둘러싸인 황원원의 모습은 여전히 부드럽고 조용하며 황홀하도록 아름다웠다. 제갈신중은 이미 군사라는 직책을 맡아서 공인이 되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사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러한 자신의 정원녀의 모습을 보자 절로 미소가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일단 싸움에 임하기 전에 든든하게 먹어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연무장을 비롯한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식사를 하도록 시킨 후에 이윽고 부지런히 대청으로 날라온 음식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문득개방의 방주 강룡계 풍화룡은 음식을 보자 절로 힘이 나는지 주먹으로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며 소리쳤다. 빌어먹을. 제 아무리 흉악한 흉수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맹주와 군사가 있으니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이다. 기실 그는 은근히 제갈 신중 쪽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다. 황원원이 이미 자신의 입으로 그의 무공이 더욱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제갈 신중은 이미 그에게 태상장로이자 전대맹주인 호연신계 동방청에 대해서 물어보았었는데 뜻밖에도 그의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던 소식은 약간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에 느닷없이 앞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사람이 달려 들어와서 소리치는 것이었다. 맹주님께 아랩니다.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일순 그한 소리의 장례는 갑자기 벌집처럼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군웅들은 깜짝 놀라서 저마다 허둥거리며 달려나가기 시작했고 제갈 신중과 황원호는 그들 나름대로 놀랐다. 설마하니 적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 들이닥칠 줄은 미처 예상도 못한 일이었다. 강용계 풍화룡은 그래도 닭다리를 먹으려고 입속에 넣고 씹어 삼키다가 돌연목에 걸렸는지 캐캐거렸다. 오대세가의 가주들도 이미 자재들을 정리하고 대청 안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다. 남궁수희가 급히 물었다. 저기 어디에 나타났다는 말이냐? 그 알리러 온 사람은 거의 울상이 되어 대답했다. 어디가 아니라 사방팔방입니다. 지금 이미 본맹의 사람들과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은은하게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등이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서 나갑시다. 황원원의 지시와 함께 군웅들은 모두 밖에 연무장으로 걸어가가기 시작했다. 모두가 연무장으로 나와서 둘러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방팔방에서 치 열한 접전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본래 이영웅맹의 총단이 자리하고 있는 영웅면은 천엄의 요지여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별로 없는데 이미 사방에서 적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으로 보아 필시 몇몇의 실력자들을 앞세워 전격적인 기습을 감행한 것 같았다. 한눈에 그전황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승패가 뚜렷하여 영웅맹의 인원들이 사정없이 밀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적들은 모두 내부류나 네 되기 때문이었다. 동쪽은 흑예인들로 일월 신교의 무리들이었고 서쪽은 온갖 복색의 사마회도들이다 모인 것으로 보아 사파의 핵심인 동신교의 무리들인 것 같았다. 게다가 남쪽은 태양마교인 홍의인들의 수천의 무리들이었고 북쪽은 현연사의 무리들인 듯 회의인들의 무리였으니 영웅맹이 제암으로 경외감이 충천한다고 해도 그들 삼대마세와 동심교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인 듯이 보였다. 삼대마세의 위세도 놀라웠지만 동심교의 무리들은 오랫동안 지하에 숨어들어서 온갖 수모를 당해왔던 것에 대한 안갚음인지 더욱 악락하게 파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으아악! 으악! 영웅맹의 인원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목숨은 덧없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자들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듯 했다. 황원어는 그것을 보고 즉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것은 우두머리들의 싸움이지 저들과 관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서 모든 인원들은 이 연무장으로 퇴각시키도록 하세요. 황원어는 가능하면 희생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맹주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었는데, 과연 빠르게 그 명령이 전달되자 영웅맹의 인원들은 주저없이 퇴각하여 연무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삼대마세와 동심교의 무리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잠시 공격을 주춤하여 갑자기 서로간의 격전이 중지되게 되었다. 하지만 과연 예상대로 그들은 서서히 무리를 이루며 연무장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가공스러운 광경이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노는 나머지 수곡삼로가 들것에 태우고 보호하고 있으므로 괜찮고 제갈신중은 황원원의 주위에서 맴돌면서 은근히 제갈를중의 모습을 찾았으나 끝내 그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적들이 거의 절반쯤이나 다가왔을 무렵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서쪽에 동심교가 있는 방향에서 소란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조용하던 정막을 깨고 비명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군웅들의 긴장되었던 시선은.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일단 영웅맹의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라면 웬만한 고수라면 거의 그 상황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신중등은 그것을 보자 일순 놀라고 말았다. 다른이 아니라 지금 당백승 등의 일행 11명이 그쪽에서 동심교의 무리들과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간밤에 깨어나서 이곳에 더 이상 있기가 곤란한 것을 느끼고 밖으로 탈출하려다가 그래도 가장 허약하게 보았던 동심교의 무리에게 발각되어 저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비록 그들 가운데에는 절정고수가 다섯 명이나 있었으나 네 명의 여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앞장을 섰던 당백승이 한 명의 강적을 만나서 그만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말했다 실로 그 상대는 대단한 자였는데 약간 큰 키에 우람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흉악한 인상의 흑인 노인으로 놀랍게도 그가 당백승의 다리만을 자른 것은 실수에서가 아니라 그저 장난하듯 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장검을 가볍게 움직였을 뿐인데 거대한 검기가 마치 먹구름처럼 일어나서 조금도 반항을 못한 당백승의 두 다리를 무릎에서부터 썩둑 잘라버렸던 것이었다. 으 이를 악물며 바닥에 떨어져 피를 쏟으면서도 자신의 병기인 채찍을 놓지 않고 있는 당백승을 바라보며 그 흑의 노인은 득기한 흉소를 흘리고 있었다. 제갈 신종은 그것을 보고 군사라는 직분도 잊어버리고 신형을 날리려다가 문득 다소 주저했다. 느닷없이 어디선가 당백승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흑의 노인과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뜻밖에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은 바로 전대맹주였던 호연신계 동방청이었다. 그 동방청은 비록 역시 영웅맹의 태상공공이지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여 이번에는 강호를 떠돌다가 이번에야 다시 나타난 모양이었다. 동방청은 등에 커다란 수로로를 메고 있었고 평소에는 늙은 술주정뱅이 같았지만 그의 절학은 용음시비수라는 것이었다. 장력을 휘두르면 무형의 기운이 일어나서 굉장한 용음음과 함께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상대인 흑의노인은 느닷없이 나타난 동방청을 보자. 다소 놀라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서로 간에 한 차례의 격돌이 벌어지자 상대인 흑인 노인은 멀쩡한 반면에 오히려 동방청의 옷이 갈갈이 찢겨지며 그 검기의 여파로 그의 수로로가 그만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이미 그두 사람의 우열은 완전히 드러난 셈이었다. 동심교에서 저러한 인물이 있었던가. 혹시 그자가 수라교의 교주이자 동시교의 부교주라는 수라노자 타겸무가 아닐까. 본래 동심교라는 것은 과거의 현연사와 의미가 같은 것이었다. 단지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었는데 동심교의 우두머리인 수라노자 타겸문은 장차 나타날 제2의 현연계로를 의식하여 자신이 교주가 될수 없다고 하며 부교주라고 자칭하게 되었으니 결국 그가 동심교주나 마찬가지였다. 제갈 신종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그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이미 다른 사람들인 재갈보중 등의 형세도 위태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에 재갈신중의 무공은 자신의 무고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제 저녁보다 오히려 더욱 증가해 있었다. 말 그대로 천의무봉하게 되어 전혀 그가 신형을 날리는 광경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신형이 이곳에서 사라졌는데 갑자기 오리밖에 그 장소에 나타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재갈신종은 동방청의 흑의노인으로부터 두 번째의 공격을 받으려는 순간의 돌연 그 둘의 사이에 나타났다. 제갈신중의 육신은 이미 기운처럼 투명한 듯 해져서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었다. 갑자기 제갈신중이 마치 거짓말처럼 나타나서 자신의 검세를 간단하게 해소시켜 버리는 것을 보고 흑의 노인은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는 누구냐? 제갈신중은 우선 피를 쏟으며 안색이 창백해져 있는 당백승에게 다가가서 그의 혈도를 짚어 지혈시켜주고서 흑의 노인은 상관하지 않고 동방청에게 말했다. 선배님께서 어서 저의 친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던 동방청은 그만 믿을 수가 없는지 고개를 휘휘 내저으며 옆으로 재갈보중 등을 구하러 갔다. 재갈신중은 당백승의 몸이 아직 위험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윽고 흑의 노인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당신이 바로 동심교의 부교주라는 타견무요 흑이노인은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만 노부는 너와 같은 나이어링 고수를 처음 본다. 대체 너는 누구냐? 이때 흑이노인 즉 수라노자 타견무의 파탄을 알고 동심교의 무리들이 다소 주춤했기 때문에 동방청은 비교적 쉽게 나머지 일행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가 일행들을 데리고 연무장 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재갈신중은. 다시 탕연무를 향해 말했다. 나는 아직 무림의 무명 소졸이기 때문에 말해준다고 해도 당신은 모를 것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탕연무는 상대가 무명 소졸이라는 말을 듣자 이의 태도가 약간 달라졌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제갈 신종은 그의 뒤쪽에 무수하게 늘어서 있는 동심교의 무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쓸데없이 가혹한 혈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당장 그것을 중지할 것을 권하는 바이오 타견무의 두 눈이 대번에 흉악하게 변했다. 뭐라고 우리더러 중지하라고. 흐흐흐. <laughs> 노부가 한 평생 너와 같은 애송이의 질시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으냐. 제가 신중은 지금은 말로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내 웃음을 가볍게 휘저었다. 그러자 순간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다. 눈앞에 타격무의 신형이 미쳐 그가 반격을 하기도 전에 옷이 갈갈이 찢어지던니 뒤쪽에 백여 명의 무리들과 함께 두루 십여 장이나 날려가는 것이 아닌가. 으아악! 대번에 아수라장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고 한꺼번에 비명소리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심교 무리들의 재풀에 놀란 것이었는데 제갈신중은 그들 모두에게 약간을 겁을 주었을 뿐이지 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제갈신중은 그것을 보고 즉시 당백승의 몸을 안아들고 연무장 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두 다리를 잃고 안색이 창백해진 당백승은 내심 절망에 빠져있는지 이 순간에 아무런 말도 없었다. 제갈신종은 비교적 천천히 날아가는 도중에 그의 기혈을 잘 유통되게 하여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공을 사용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 당백승은 기력을 회복하자 겨우 제갈신중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혹시 바보가 아니오. 제갈신중은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연무장에 도달한 것을 알고 당설정 등에게 다가가 당백승을 건네주었다. 남궁건민이나 재갈보중 등은 다행히 별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그 부근에 모여 있었는데 이 순간에는 제갈신중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달리 유순하게 느껴졌다. 제갈신중은 오히려 그들을 대하기가 민망하고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황원원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적어도 칭찬의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았던 그곳에서 제갈신중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당신의 부친께서 돌아오셨대요. 황원원의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자 제갈신중은 일순 놀랍고도 반가운 생각이 드는 반면에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기분이 되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놀라 확인하듯 묻는 제갈신중에게 황원원은 그 대청의 문쪽을 가리켰다. 바로 저기를 보세요. 지금 나오시고 계시는군요. 제갈신중은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지금 그 대청 안에서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두 사람은 바로 놀랍게도 제갈의 중과 자신의 부친인 신기제갈 제갈유량이 어떤 것이다. 제갈신중은 제갈의 중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없는 바가 아니었지만, 순간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친인 재갈 유량에 대해서 왠지 알수 없는 괴이한 의문을 느끼게 되었다. 빨리 가서 아버님께 예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재갈 신중은 거부감과 의문을 동시에 강력하게 느꼈다. 그 거부감과 의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신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황원원이 옆에서 재갈 신중이 그렇게 심하게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내 전음으로 물었다. 상공. 왜 그러죠? 무슨 나쁜 일이라고 있나요? 제갈신중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역시 전음으로 대답했다. 아니, 아버님의 모습이 갑자기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이오 황원원은 약간 의아해져서 다시 물었다. 이상하다니요. 제갈신중은 다소 주저하다가 이어 대답했다. 왠지 낯익은 것 같으면서도 낯설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왠지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소. 황원호는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건 당신이 예전과는 달라졌는데다가 또한 오랫동안 부친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그때 이윽고 사람들의 앞에 도달한 제갈해 중과 제갈유량은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제갈 유량은 별로 말이 없었으나 제갈의 중이 자신의 부친을 가리키며 군웅을 향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부친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일에 대하여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부친께서 돌아오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커진인이 돌연 소리쳐 물었다. 맹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밝혀주시오. 그러나 여전히 제갈 유량은 다소 창백한 안색으로 묵묵한 채 대신 제갈의 중이 입을 열어 대답했다. 저의 부친께서는 바로 며칠 전에 어떤 흉수의 손에 의해 암산을 당하시어 본명의 지하밀실에 감금되셨었습니다. 제가 우연히도 얼마 전에 발견하여 구해들이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부친께서는 그때의 부상이 완쾌되지 않으셔서 아직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웅들은 이 기막힌 순간에 영웅 맹주가 다시 나타난 데다가 또한 그가 부상을 입어서 아직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마다 어리둥절해하고 고난스러워했다오커진이는 이번에는 제갈을 중에게 직접 물었다. 그런 맹주는 지금 무공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제갈을 중은 공손히 폭권을 하며 대답했다. 다행히도 저의 부친께서는 이미 과거 무공의 10중 7파라를 회복하셨으니 그다지 걱정스러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커진니는 다소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갈 유량을 바라보며 대체 이 일을 어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량수불 만공선사가 나서서 불로와 함께 입을 열었다. 아미타불 지금 상황은 긴박하니 그런 얘기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앞으로 a 의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만공선사는 당금의 무림에서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원로로서 그의 말 한마디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비록 이 순간에 오만가지의 의문이 솟구쳤으나 그만 그 의문을 참고 마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우선 각파의 순애들은 제갈유량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고 제갈유량도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서 답례를 했다. 제갈유량의 표정이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그가 돌아온 것이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말았다. 이윽고 제갈신중은 황원원과 함께 제갈 유량의 앞으로 나아가서 인사를 올렸다. 황원원은 비록 그가 자신의 시아버님이기는 해도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맹주께서 이렇게 돌아오신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주께서 돌아오셨으니 이제부터 저와 저의 상공의 임시맹주와 임시군사의 직책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겠어요. 제갈 유량이 어정쩡한 상태로 나타나자 군웅들이 가장 염려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두 사람이 어정쩡한 능력의 맹주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변화인 것이었다. 보다 못한 오커진인이 나서서 말 참견을 했다. 무량 숲을 우리는 지금 맹주의 유고시에 임시 맹주를 세운 것이므로 비록 맹주가 돌아왔다고 해도 아직 정상인 것은 아니니 계속 그렇게 임시맹주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어떻게소이까 제갈 신중은 그 말에 정중하게 폭건하며 답변했다. 천만 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의 맹주께서는 저희들의 우서른이신데 어찌 감히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비록 직책이 없더라도 정과 다름없이 본맹과 맹주님을 도울 것이니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직위에서 물러나도 역시 부친이 맹주인이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 었다 없다. 하지만 정작 상황에 부딪히면 한치 건너 두치가 되고 정황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오커진이는 내심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다만 망공선사는 담담하게 미소하며 입을 열어 찬성을 표시했다. 아미타불. 예로부터 자리와 금전에 유혹받지 않는 것은 모두가 배워야 할 귀감이었소. 이제 두 분께서 담담하게 그것을 실천해 주시니 이는 부처님의 가호에 의해 무림의 평화가 다시 돌아올 조짐이오이다. 일단 상황이 그렇게 정리되자 이윽고 제갈의 중은 제갈 신중을 바라보며 기이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둘째야. 나는 내가 이렇게 성장했을 줄은 몰랐다. 어쨌든 기쁜 일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양보해 주니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제갈신중은 모처럼의 그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는 절로 기꺼운 심정이 일어나서 웃으며 마주 대꾸했다. 천만의 말입니다. 의당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갈의 중은 다시 기이한 시선으로 제갈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제갈신중은 이에 다시 어색한 기분이 되어 시선을 부친에게 돌렸다. 그런데 이때 제갈신중은 갑자기 부친의 얼굴을 보고 흡사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멍청해지고 말았다. 지금 창백한 듯이 보이는 제갈유량의 얼굴은 흡사 임피명구가 아닌가 하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것은 과거에 황원원이 사용했던 것보다도 훨씬 정교하여 눈치채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제갈신중의 안목은 그의 무공만큼이나 크게 진전하여 있었던 것이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제 48장. 반전 그리고 반전. 만일 지금 제갈유량이 인피명구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그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제갈유량의 인피명구를 쓰고 나타나 있는 것일까? 제갈 신중은 한순간에 그러한 의문들이 일찍이 머릿속을 온통 뒤집어 놓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거론할 수는 없었다. 형은 대체 어디에서 아버님을 만났다는 말인가? 그러한 의문이 계속해서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제갈해중이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신중은 하는 수 없이 수 곡사로를 대동하고 황원원과 함께 군웅들의 한 옆으로 물러났다. 제갈해중은 그러한 그들의 움직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친의 의사를 헤아려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지금 제갈 유량은 제갈의 중에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말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군웅들은 직접 그것을 보고 있었으므로 감히 뭐라고 항변하거나 이유를 댈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상황이 다급하니 이곳의 인원들은 모두 10대로 나누시겠다는 말씀이요. 우선 소림사의 스님들은 동쪽을 방비하시되 그쪽에 적을 쳐부수는 주력이 되시오. 그리고 아미파의 스님들께서는 그의 보조하여 제갈의 중에 말을 빌려서 제갈 유량이 내린 명령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구파일방을 각기 10대로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주력과 보조의 의미를 가진 다섯 개의 부대로 나누고 그 5대로 4대는 각기 동서남북의 적들을 방어하고 나머지 하나로는 이곳의 위기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대세가와 금창고의 군소방파를 영웅맹의 인원들은 맹주의 곁에서 대기하여 상황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으니 비록 그것이 제법 발빠른 운용이라고는 해도 아까의 황원원의 지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황원원은 쓸데없는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군웅들을 안으로 철수시켰으나 도리어 재갈유량의 전략에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전력상으로는 소림과 무당 그리고 개방에서 주축이 되어 가장 강한 세력인 동남북의 적들을 막게 되었는데 아까도 보았지만 호연신계 동방청의 경우만 해도 가장 세력이 약한 동심교의 우두머리조차 당하지 못했는데 비록 다수가 결사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나머지 3대 마세를 당해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비록 승산이 없음을 알지라도 일단 맹주의 명령이고 또한 반박할 말도 별로 없고 보니 그들은 각기 이빨을 악다 물고 출전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미 적들은 수백여 장에 밖에 도달해 있었다. 무수한 건물들 사이로 진법과 기관장치 등을 파괴하면서 밀려드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무서운 악마의 군단들을 연상시켰다. 특히 미친 듯한 광란에 젖어서 앞뒤를 돌보지 않고 달려드는 현연사의 잿빛 무리들은 그 사악한 기운이 절로 번뇌를 일으키게 하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군웅들은 더욱 공포감을 느꼈다. 구파일방 등의 사람들은 비록 대단한 열세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비굴하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망공선사 등의 지휘에 따라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들에게 부딪혀갔다. 으아! 귓고막을 웅리는 섬뜩한 첫 번째의 단말마의 비명을 시작으로 인해 거대한 혈전의 막이 오르려는 것 같았다. 특히 망공선사 등은 자연히 삼대마세의 우두머리들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당하고 말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제갈 신종은 그만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모두들 멈추시오.